오케이. 숨겨서 말겠다. 바로 갑니다. 가자! 나가서 먹는 거는, 아, 나 진짜 지우는데, 제가 할 말이 많아, 진짜. 제가 항상 밥 때문에, 진짜. 아, 나 가기 전에 시험 매니저님 전단이 한번 맞으셔야겠다. 아, 난 덕분에 좋아. 덕분에 외출하잖아. 아니, 너 무슨 며칠 못 해가지고 요즘에. 어, 나 집 밖에 했어? 친구 없으니까 집 밖에 잘 안 나가지. 이것만, 이것만 잡아줘. 야, 류하야. 응? 각도가 이런 게 아니라 넌 이렇게 해야지. 어? 젖보이게? 아니, 젖보이게라니. 어? 이, 우리 그거. 뭘 안 해. 그래, 니즈를 이렇게, 어? 몸매 뒀다, 뭐, 아, 그럼 뭐 좀 주워볼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자, 이 각도 알겠지? 아. 젖이 뭐야, 젖이. 류하야, 어? 넌 뭐라 그러는데? 나는 없지. 난 없어서 부르지도 않아. 아, 아, 불러본 적이 없어? 어, 무명이야? 어, 무명이야. 어, 대단한데?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니? 아, 근데 덕선언니, 아, 그 덕선언니 뭐 옷이 없어? 너는? 난 없어. 나도 없어. 아, 둘 다 왜 이것만 입고 다니는 거지? 아니, 우리 좀 그 손아언니랑 같이 쇼핑 좀 가면 안 돼? 그래야겠네. 어, 그럴까? 그럼. 우리 손언니 같은 게요. 어, 나도.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근데 나도 어, 근데 나 이 젖이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젖이 갖고 싶다. 아, 님들은 언니가 없어서 못. 나 이거. 아, 진짜? 일기 때 만들고 이기 때 언니가. 어. 아, 아, 니네 언니야? 너 뭐야? 너 어떻게? 아, 손언니가? 나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있지? 이. 나도 갖고 싶다. 아, 갖고 싶어. 뭔가 존나 이쁘지 않아? 응. 디자인 아까 어려 보일 것 같고 막. 아, 그래? 없냐? 나 어려가지고. 뭐야, 이 씨발녀. 왜, 뭐래. 아, 어려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언니, 나는 어려가지고 이쪽으로. 아, 두 살밖에 차이 안 나. 아, 누나 두 살이야? 어. 아, 그래? 두 살밖에 차이 안 나. 아, 그래? 아, 나 어린이랑 동갑이잖아. 누나 어린이야. 나 둘이랑 동갑이야. 아, 그래, 아, 두 살이면 뭐 친구지, 친구. 어, 다니기로 자꾸 여자 옷을. 야, 그거 내 신발이야, 미친놈아! 어쩐지 안 맞구나, 이 신발. 아니, 와, 진짜 와, 둘이 커플 신발이야? 아니, 자꾸 내 신발, 자꾸 지 신발인 줄 알아. 와, 둘이 커플 신발이다. 뭐야, 이거 비싼 신발이야? 응. 아, 비싼 신발, 얼마짜리야, 언니? 뭐, 130만? 어쩐지 안 맞더라. 역시. 와, 작년이라서 진짜 지질래? 138만원?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컨텐츠를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죄송하고 좀 나들이로 해서 빼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팩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야, 나 이 춤도 안 추었더라. 너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 아, 다 못 타. 아, 그니까, 맞아. 차가. 아, 이미 있잖아, 이미. 이미 다섯 명이지. 네. 여기가 연미 여섯 명까지 타지. 네. 그럼 내가 운전을 하면 끝나. 네. 너가 운전을 다른 거에. 피곤해서 하실 수 있겠어? 아니면 이미 차. 아니야, 그냥 한 명. 아니, 그. 어, 이미 차로 탈까요? 이미 보고 운전하라 그러자. 이미 차 탈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어. 아, 이사장님 졸음 운전차 가져. 내 택시 타고 따라갈게. 어, 주소만 알려줘. 한차로 가는 게 맞아. 아니, 저 카니발 안 끌어봤는데. 어, 아, 내가 운전한다고. 응. 아, 그래서 이거 빼빼로 먹어도 되나요? 제발 먹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먹을래. 헐, 나도. 야, 우리 사이좋게 하는 거 없어요. 이거 줬어? 빼빼로. 빼빼로 제 엉덩이에. 스톡으로 보내면 되잖아. 오, 예스. 아, 우리 사이좋게 딱 우리 한 명, 한명다 하나씩이네. 그 매니저님 어떻게 오셔? 안 오셔? 매니저님 따로 차 끌고. 차 있어요? 내 차 키를 줘야 되나? 보험이 안 되지. 보험이요? 어. 사고만 안 나면 뭐? 안 돼. 그거 당연히 보험. 누구나 보험 개인. 그거 안 돼 있을 거야? 안 돼 있을 거예요. 렌트랑. 어. 안 돼 그건. 벨트 하세요. 네. 벨트해야 됩니다. 불법이라고? 불법이에요? 남의 차 운전하는 거?
굳이 보험 안 돼. 아니 불법은 아닌데 면허 아니고 있으면 그냥 이제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돈 내야 되니까. 그 사고 나면 자기 돈을 본인 돈을 다 물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험에 드는 게 낫네. 주소 좀. 예, 좀 보내고 있어요. 갑시다. 뭐 거기서 시켜야 돼? 거기서 라면 같은 거 먹자 그럼. 그 미리 시켜야 돼 그러면은. 어 미리 시켜야 돼. 아. 또 헷갈리면. 그냥 배달 좀 해봐. 뭐. 어 그래. 또 제 전문이거든요. 각도가 많이. 있어 배달 각도가. 그거 그때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뭐야 이거? 약간 45도 각도로. 다니야 그래서 그날 뭐 먹었어? 그래서 뭐 시켰어? 삼계탕. 아니 오, 근데 그때 와. 왜 오븐을 봤냐면 삼계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없군. 근데 삼계탕 배달비가 9,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아, 9,000원이 맞나? 아니 삼계탕이 12,000원인데 따로 삼계탕집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배달비가 9,000원이지? 삼계탕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뭐 시킬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 근데 거기 가면 한강이랑 다 한강에 라면이랑 다 팔지 않나? 편의점에 라면 팔긴 하지. 치킨 먹으면 아니 치킨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돗자리도 파나? 팔아요. 돗자리. 팔아요. 카드. 그 치킨집 있죠. 그 치킨집 있대. 거기 가서 시켜서 그럼 인정합시다. 그래. BBQ.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라면 먹지 뭐. 아니야. 그래요. 원래 내가 따그리 먹으러 가는 재미지. 맛있겠다. BHC. 한강에 BHC가 있다고? 있었던 것 같아. 2층 건물에 있어. 먹진 않아봤지만 있었던 것 같아. 치킨 브랜드 웬만한 거 다 있어. 와, 한강을 가네. 발표해? 응. 아, 진짜? 응.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거기 없는 게 없어. 그 편의점 건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적선이 보면 볼수록 언니 보태솔로야? 연애 해봤어? 해봤어. 오! 뻥치냐? 아니, 뻥치지 마. BJ 누구랑? 아, BJ 만났네. 오빠는요? 나 연애 해봤지. 오, BJ 누구랑? 누구랑? 말 못하지. 야, 맞아. 니네 나 소개팅 그거 어떻게 됐어? 다 못 들었어? 소개팅? 저희 소개팅이에요? 아. 아니 보내 소개팅 시켜달라고. 나 소개팅 시켜달라고. 아~ 저 진짜 너무 왜 늦지? 못 들었어. 아니, 늑지 언니랑 지금 잘 돼서 이제. 아 뭘 잘 돼. 야 나이 차이가 몇인데 안돼. 아 새끼가. 아 미안합니다. 나이 차이 들으라고. 아 미안합니다. 나이 너 몇 살이냐? 저 24. 몇 너 나랑 10살 차이지? 10살 차이. 어떤데? 10살 차이요? 어. 남수 오빠 나쁘지 않죠? 와. 그러니까 방관이. 얼굴 말이야 존나. 맞아. 남수 오빠 되게 웃긴 것 같아. 아니 뭐 몇 마디가 날라오는 거 아니야? 야 아니 나 소개팅 안 해. 니네 한 명씩 찾아야 된다니까? 아 우리가 소개팅 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그치. BJ? 방송에서는 비밀로 BJ들 일반 근데 일반인 나오기가 일반인 힘들지. 그렇지 일반인 BJ로 힘들지. BJ 아는 BJ가 없는데? 찾아. 아 친구를 소개해주는 콘텐츠야? 소개를 못 들었어. 소식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와, 난 들은 나는 옛날부터 들었어. 아, 얘네 방학이라 했더니 NSU로 떼고 방송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왜 처음 듣지? 관심에 1도 없네. 오늘 진짜 방송 다시 보기 안 보네. 왜 관심에 1도 없어? 남순 이사장님 오늘 우리 이거 모이는 것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사장님 방송하시면은 뻐꾸기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사장님 오늘 안 가시는 거 아니야? 오늘 모이는 것도 하루 전날에 시간 공지 해주신다고. 아, 카톡 좀 보라고. 이 오늘 대박. 하루 전날에 내가 말하기로 했잖아. 내가 그 시간 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 전날이 아니고 반나절 전에 알려줬잖아요. 아, 근데 내가 어제 전화해서 알려준 거였잖아요. 넌 누구들 안 되겠다. 야, 알려주지도 너희들은 진짜 안 되겠어. 너네 누구들은. 아, 내가 말해서 안 거야? 말로 조지는 거야. 벌칙으로 다스려야 되겠어. 진짜. 근데 소개팅 방송 재밌겠다. 그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아, 그지가 아니라 니들. 누구를 소개시켜주냐에 따라. 니들이 찐순인지 억순인지 우리 밥이 달라지나? 저 시골 새끼 뭐 인센티브라 했니? 근데 잘 되면은 니 온 게 인센티브야. 우리 학교 온 게. 니네 이사장님 이상형 알아? 아니 근데 이사장님 워낙 유명해. 최언니 아니었어? 아버님 뭐? 그냥 이거 야 남순 소개받을래? 이러면은 좀 이래. 근데 나 진짜 아는 BJ가 없는데 어떡해? 그럼 니가 나가. 어? 어? 맞네. 어? 아이씨. 잠깐만, 존나 싫어하는데, 잠깐만. 아, 나도 소개팅 방송 해보고 싶단 말이야.
아, 나도 해보고 싶어. 어, 나 소개팅 받고 왜 싶어. 왜 대체는 되고 우린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왜 사람 왜 차별해요? 돼. 저희는 별로예요? 나도, 대체. 나도 잘 먹어요. 잘 먹는 아, 나 욕 잘 먹는 애는 별로. 욕 잘 먹는 애. 이상형 뭔데? 내가 니네 소개팅 시켜줄게. 야, 약간 어? 그게 좋더라. 뭐 약간. 너 워크잖아. 아, 그거. 아, 너도 워크잖아. 저요? 어. 야, 워크 오빠는. NS 차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러냐? 가족끼리 왜 그래? 부담되게. 얘들아. 부담스러워? 야, 너 워크 오빠한테 지금 나쁘지 않다고 한 거야? 아니, 워크 오빠 좋죠. 사람은 좋죠. 근데 저는 약간 강한 애 같은 남자. 없어. 아니 이 새끼 저번에 갑자기 난 얼굴 안 봐, 남자 얼굴 안 봐. 이래서 이상형 누구냐니까 강한을. 아니 얼굴 아니 강한을 내가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와. 인성이 좋아. 난 인성 좋은. 네가 인성 어떻게 하는데? 맞아. 실제로 봤어? 응? 미담이 많잖아. 어 한 잔 했나 보네. 뭐라고? 어, 강한을 기사 뜬다 너. 강한을이랑요? 커피 한 잔이라도. 한 잔 하고 싶지. 어. 실제 인성. 한 잔 세 잔 하고 싶지. 조승우? 난 조승우랑 제발 술 한 잔 한 번. 조승우 씨? 좋아요. 타짜? 네. 아 타짜. 마라톤 조승우. 아. 근데 그 이미지가 다른데. 조승우랑 나랑 16살 차이나. 설마 뭔가 잘 될 거야. 티엔딩이 무슨 열개 감사합니다. 존나 얼마야? 우리 족보도 인성 좋다. 아저씨 뭐 간단하게 BJ 뭐 소개팅 해준다니까 BJ를 얘기하고 지금 연예인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 열개 감사합니다. 다니님들이 연보섬 어때요? 하는 거 개새끼인데 자기. 몸통? 약간 듬직한 사람이 좋아. 어. 나 내가 진짜 오빠. 큰 사람 있거든? 누구요? 너 심건우 알아? 아 몰라. UFC 선수? 어, 아 UFC래. 심건우 검색해봐. 내 친구 나 있거든? 이상형 다음 인찬이야. 어 로데프씨. 난 BJ는 없어. 친구는 어때? 친구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친구야. 어 친해? 진짜? 어. 어 좀 어리신 줄 알았어. 아 친구가? 어. 친구가 동갑이야. 약간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강한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조승우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여자 근육질 좋아해? 아니 오빠는 그러면 BJ 누군데요? 여자 이상형 늑채. 나? 아 늑채 아니래. 늑채. 아니 그러니까 늑채 언니 말고 누구냐고. 감사합니다. 여자 이상형. 어? 이상형? 네 이상형. 미화 방송하기. 나는 몸매 좋은 사람. 얼굴보다 몸매? 아니 그냥 위가 중요해요. 아래가 중요해요. 아니 왜 아니 사람 몸뚱이 나왔는데 왜 반으로 뚝뚝 가르냐? 아 위아래 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자는 안 가르는데 왜 여자는 가르지? 밸런스 중. 아니야 남자도 막 어깨 팔 맞지. 허벅지 맞아 엉덩이 이런 거. 몇 분할을 하는 거야 남자는? 몇 분할을 하는 거야? 취향이 있어. 그치 다들 취향이 있지. 아니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 많잖아. 맞아. 대표적으로 생각만 해도. 아니 근데 굳이 소개팅 안 해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렇게 만나는 거랑 좀 다르지. 자만추를 싫어하나 보네. 아, 자만추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만추를 좋아하는 거지. 그럼 BJ만 누나 존나 자기적인데 그 만남. 최근혜님 별버섯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못 아무튼, 만나겠다. 아, 아무튼 준비해야 돼 너네 한 명씩. TNB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냐고. 니네가 어, 빨리 준비되는 우리 족구가 최고다. 빨리 준비되는 기간으로 이제 내가 그걸 할 거야. 아, 죄송한데 제 친구 중에 몸매 그렇게 좋은 사람 없는데. 아니 제 친구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긍정긍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BJ로? 응. 남친이는 덕선이. 근데 연상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연상 상관없고. 어 연상 상관없어. 오케이. 연상. 너 연상 누구 있지? 네? 연상? 어 연상도 어, 상관없어. 누군지 알겠다.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방송에서 말 안 해야지.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안 돼. 오케이 맞지, 맞지. 오케이 비밀 스포된 걸로 해야겠다. 박나인 너 배고파라도 뒤져. 아 배고파네 그런. 아 안 돼. 아 니 근데 한 명이라도 안 되면 그거 계속 늦춰지는 거야 콘텐츠. 와 우리한테 떠넘긴다. 아니 어디까지? 벌써 문장이 형 끝났고. 아 뭐? 진짜? 총장 끝났고. 언제 했어요? 민철이 끝났고. 언제 했어? 에? 뭐야 섭외했고. 최근 MC로. 진짜? 미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 그러니까 섭외가 끝났다고요? 오빠도 저희 소개팅 방문 시켜줘요?
하고 나서. 오빠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거기 걸맞게 해줄게. 어머, 잠깐만. 아, 뭐야, 그 다 하는 거야? 그 남자들이 하는 거야? 뭐를? 아니, 우리 끝나고 이제 우리가 소개팅 해달라고 해주신대. 아니, 그니까, 우리가 구해온 여자인 친구들을 그 사람들이 받는 거냐고. 아니, 아니 내가 소개팅을 해서 이게 선택을 하겠지. 그럼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요? 이미 이따 좀 섭외 좀 하고 얘기하자. 아, 집에 가지 뭐 해? 집에 가야지. 뭐, 어디가 그러고 있을 거야? 나 얘기했어.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 들었으면 내 10월 달로 가겠다. 인맥이 넓어야겠네. 아, 인간관계 좁은데. 나 인간관계 진짜 좁은데. 근데 어떻게 구하려면 구해지겠지. 빨리 구해서 한번 소개팅 나. 나는 말을 해놨어. 아, 벌써? 응, 말을 해놨어. 그치? 진짜? 아무튼 그래? 날짜 정해지면 말해달라 그랬어. 응, 맞아. 야, 날 된 사람들 이제 뭐야. 미리 말해드릴게요. 첫날이 언젠데요? 아니,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어. 나 이제 섭외가 돼야지. 아무나 괜찮은 거죠, 이사장님? 아니, 아무나는 싫고. 네 생각에 진짜 아무나가 아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방송으로 일단 오케이. 방송이 일단 걸려 있어서 방송적인 게 많지만은 내 기준에 이제. 그림이 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럼 마음에 들면 진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지? 아니,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지. 있을 수도 있지. 항상 열려있어, 오픈마인드. 요새 외로워요? 요즘 연애하고 싶어. 외로운가 봐. 그런가 봐. 근데 분내방송 두 번 해가지고 엄청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외로울 때 됐지야. 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뭐. 아, 근데 진짜 연애 스타일 궁금하긴 하다. 제일 오래 만난 게 며칠이에요? 1년도 못 갔을 것 같아. 며칠? 며칠이에요? 1년, 맞아. 한 6개월? 그거 아니냐? 1년 넘어 봤어요? 나 두 달? 와! 와, 죽인다! 와, 연애 기간도 나랑 똑같아! 진짜로 두 달이야? 집안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난 세 달. 와. 어떡해? 혼자 살면 안 되냐, 니네는? 아니야, 혼자 살아라. 아니, 너무 이제 둘이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개 같은 애야. 거울 치료 아니야, 그거? 거울 치료? 두 달은 좀 좋다. 난 두 달이나 세 달이나 남자친구 있다고 걸려갖고 방송한 년도 씨발 6개월을 만났는데 도대체 뭐야? 도대체? 6개월 세 달? 빡세긴 하네. 근데 진짜 빡세긴 하네. 난 오래가면 차이는 편이야? 차는 편이야? 난 차지. 아, 부라치지 마. 나도 살짝 좁아 힘들긴 해. 유사성 차임 아니야? 아, 난 진짜 찬다니까. 진짜로? 아, 난 그냥 싸우면 헤어지자 했어. 진짜 제일 극혐이다. 야, 하블리. 야, 너나 너랑 나랑 뭐 얘기할 때 둘 중 하나만 얘기하자. 뭔지, 뭔 기분인지 알아? 어차피 그거야. 똑같은 말. 네 말이 내 말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하블리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 야, 하블리를 알고 있잖아. 근데 남순이 닮았다. 이거에 약간, 오늘 뭐 BJ니까 약간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괜찮은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가까이서 볼수록 존나 염차. 자꾸 나봐. 진짜로. 와, 농담 아니라. 미치긴 하네. 와, 신기하다. 아, 근데 우리는 솔직히 처음에 서로 봤을 때는 안 닮았는데 나도 요즘에 닮았어. 아니, 사람들이 하도 이제 주변에서 가스라이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이제 막 주변에서도 남순 닮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걸 안 믿었었는데 그 멘트를 믿어. 오늘 한강에서 축제했나 봐. 왜? 왜? 배달존이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잖아. 원래 배달존 원래 있지 않아?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배달을 축제 이러고 있네. 여기서 배달 시켜먹는 날일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다 받아가는 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 오히려 나와서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막상 나오니까. 좋다. 황당하다. 왜냐면 일단 이렇게 나와서 이 배경 자체가 다른 게 색다르다니까? 우리 거기서 또 밥 시켜서 나왔으면 사람들 좀 진입 금지인데요. 일로 가야 되니? 짜리 빌려야 되잖아. 사야지. 빌릴 수 있을걸? 빌릴 수 배달 시키면 돗자리 주지 않나? 배달 시키면 치킨 배달 시키면 돗자리 주긴 하던데. 아, 진짜? 진짜? 네, 지금 미리 안 시켜놨잖아. 펑안 시켜놨죠. 맞아. 아, 근데 여기 입구에 아마 빌리는 데 있을 텐데. 아, 그래? 응.
그 미리미리 빨리 누가 한 명 알아보는 사람 없어? 안 준대요. 아니, 안 준대요. 사야 된대요. 입구, 사야 된대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버리는 돗자리 많을 거 아니야. 아니야. 편의점에서 하겠지. 너 오 사먹 얼마나 빨리 먹으려고 지랄이야 자꾸 옆에서. 넌 이 새끼 진짜. 지원님이 사간다 그랬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아니 돗자리 한 번 쓰고 버린 사람 되게 많던데 예전에 왔을 때. 아니 뭐 그거 주소서 썼어? 아니 그 쓸 수도 있지. 왜냐면 한 번 쓴 건데 있지. 아깝잖아. 쓸 수도 있지. 근데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쓰다가 아니라 애초에 씨발 주소서 쓰다가 그게 족 같은 거야. 과학이 여기 와서 돈도 잘 버는 남의 거 남의 거 좀 쓰자. 갑자기 여기서 주축 방송을 하는 게 어려운데. 아 이 사모 어떻게 먹는지 알겠다. 이 새끼 백형철 여자 백형철이네. 그러니까 아, 뭐야, 워커 아 그래 워커빠도 이래? 지독하잖아. 1주차장도 있다. 지독해. 와, 잘 맞겠네 워크오빠랑.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피곤하지. 워크도 그래? 걔? 걔 맨날 아 카드를 안 들고 왔네. 아 카드를 안 들고 거의 매크로야 이거. 그래서 포르쉐가 있구나. 그렇지. 아, 그 돈으로 남다르다 확실히. 건가 봐. 배워야겠다. 아, 있는 척하고 다니면 안 돼. 한푼한푼 뭐야? 지갑 안 들고 가는 빌드. 그래, 퐁퐁순이야 난 진짜. 다 썼잖아 씨. 오늘 야 오늘 니네가 살아? 야, 야 학교 내가 2주 얘기 안 했다고 이렇게 나사 빠졌다고? 그럼요. 와, 와 별풍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꿈속 오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총장님이랑 내가 저 따박사랑도 전화 안 한 지 2주 넘은 것 같아. 학교 얘기로. 청사꾼이게 따칭충 해야지 따칭충. 아, 나 어느 정도 감안해. 근데 이제 다시 몰입해야지. 몰입할 시기니까. 방학 끝날쯤? 방학 이제 끝났 이제 내일 다 끝날걸?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너네 방학이라 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아 네 추석 끝날 때 끝난다고 하긴 하던데. 아니 이름이랑 상황이는 누구예요? 강아지 지금 계획 있어요? 아니 엄마 없지 엄마 집에 엄마 집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뭘로? 뭐야? 밖에 나가? 주차장이 잠깐만 주차장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 어 아니 주차장에서 1주차장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나온 거 같은데? 어, 나 지림이 어떡하지? 그치? 많은데 한 명을 아는 년이 한 명도 없는데. 응, 뭔가 씨발. 우리 다 걔 안 살아서 집밖에 안 나와도 몰라. 차로 온 적이 없어. 근데 차도 무조건 내가 되게 지호한테 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배달. 아, 바보냐? 뭐 그런 폭주족들이 있어? 야, 뭐 세상 처음 나오냐 너? 어? 이 세계 있다. 질문이 왜 그래? 루아야 마려워? 루아 언니 급해? 아직 괜찮아. 먼저 내려. 언니 이거 빼빼로 봉지 줘? 헐어 이현아. 와 차 너무 많다. 이 차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 와 오늘 그거네 추석이네. 응. 쉬는 날이라. 오늘까지. 어 맞아 오늘까지. 야 내려 지금 차 막히니까 루아 내리고. 어 내릴 수 있으면 내려. 지금 차 막혀. 루아만? 와 너네 앞에 한 두 명 루아랑 같이 한 명만 내려서 뭐 자리를 잡아라. 어 그래. 어. 그래야겠다. 루아 같이. 정렬을 해네. 문 어떻게 열어요? 응 잠깐만. 내가 열어. 아. 뒤에 차 아, 뭐 오토바이 같은 거 봐. 조심해. 아 씨발. 보고 내려. 우리 뭐 다 내려? 아니. 어 뭐야? 두 명만 내리면 되지. 아 그럼 유아랑 야닝 언니랑.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언니 앞으로 와. 어. 한 명은 저희 화장실 하고 자리 잡고. 나니한테 뭐 시켜놓으라 해다 돗자리도 사놓고. 그 아까 뭐 그 매니저님이 사온다 하시던데 돗자리는? 아 오케이.
지우야 어디쯤 전화 전화 한번 해봐. 시켰다고요? 내가 시켰다고? 배달이랑 다 시켰대요. 오 그래? 와우 치킨 피자? 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다 불리 언니 치킨 피자로 돼? 안 되지 난 뽀글이까지 자리 잡고 뽀글이 아 뽀글이 무조건 먹어야지 한강 방송 되겠지 당연히? 돼 무조건 돼 지금 여기 한강이잖아 너 한강에서 방송하는 비즈니스 안 봤어? 아까 내가 진짜 우리 학교 내가 전 붙일까 말까 고민 존나 했는데 왜 안 붙였어요? 안 하길 잘했어 재밌었겠다 아니 너네 웃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하면 웃겼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어 왜 다 패급이라서? 아니 그... 나 늑채 언니랑 야방하려고? 늑채 언니랑 여기 아 늑채 언니 늑채랑 너 늑채 언니야? 어 늑채 언니 늑채가 25이야? 어 25 그 급하게 잡힌 거야 급하게 아 급하게 9살 차이? 방송에서만 급한 척한 거 아니에요? 얘기를? 미리 다 해놓고? 아 너네들 그 뭐 학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막 그 없어? 뭐예요? 뭐 뭐가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응. 없을까? 이씨. 지어내기라도 해. 저 밥 좀 많이 얻어먹고 싶습니다. 밥? 네. 왜? 저도 그냥 밥 얻어먹고 싶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좋은 거야? 너가 제일 많이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다리 참 예뻐요. 나도. 나도 달 별 줄 아는데. 너가 밥 제일 많이 얻어먹었어. 그래도. 그래요? 그치 앞으로도 더 언니가 좀 사줘 언니도 잘 벌면서 맞다 너가 사면 되겠네 그래 언니가 살 생각 안 하고 아니 얻어먹고 싶댔어 아니 이사장님 받으셨어요? 응? 배송하셨어요? 아니 그거 주소 쓴다고 내가 까먹었다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 네가 좀 사 좀 봐 좀 와서 아 그냥 여기 집으로 그거 할 거 그랬나? 그래 내가 네가 해봐 여기 주소로? 아 그래야겠다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 해가지고 실험해봤거든요. 응. 남수 이사장님한테. 나 잠들었어. 과연 피곤해서. 이 사람은 카톡을 읽을까 안 읽을까? 선물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나 2시간 뒤면은 1시간 23시간째거든? 깨어있는 거? 오. 1시간 23시간? 지금 방송에서 최대한 욕 안 먹으려고 정신 붙였거든. 아 나 솔직히 피곤하면은 걔 씨발로 막 그러니까 잘하 했어 안 했어? 맞아 그니까 텐션 왜 하는 거야? 아 텐션이 낮진 않아 오늘 밤 꿀잠 자게 저희 라면 먹고 다 같이 남산 슛? 아 남산 좋지 어, 좋지 남산 좋지 밥 먹고 다 같이 남산 왜냐, 슛? 왜냐 사람들 오늘까지 슛가요 맞아 우리가 또 이제 며칠 방송 또 오래 하면 또 좋아하시더라고 야방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저 밥 먹고 우리 지금은 안 돼 잠깐 천재지변 있어 그게 뭐야? 복싱? 아 니네는 뭐 좀 뭐야 몰라? 몰라 아유 관심 아, 아 오늘 다른 학교 복싱 그거 주먹이, 주먹이 운다? 주먹이 그래 어 그거는 아 근데 그거 9시라는데요? 나 그때 약간 오침 때리려고 그랬지 아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아, 좋게 좋게 해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 또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존나 펠라했다 괜찮대 근데 낮에 잠깐 자면 또 밤에 못 잔다? 그건 맞아 솔직히 너네 한 명 한 명 내가 조진다 이제 아까 내가 분위기상 내가 막 뒤졌다 남았어 진짜 어깨 내리기 다 뿌식이 들어간다 어 절 쳐다보세요 진짜 연보생이 무서울까? 어 나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여기 차에서 우리 다 같이 오침 때리는 거 어? 좋겠다 야, 차에서 지금 방금 그냥 집 가서 자면 안 돼 우리 집에서 갔다, 다 같이 자 잠깐 안 돼? 다 같이 차에서 또 잠. 근데 나도 좀 맞아. 잠을 못 자. 나도 한 두 시간밖에 못 잤어. 500투산까지 받고 나서 이제 딱 그거 끝나면 남산 슛 이대로 어때요? 일단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일단 먹고 생각을 좀 해보자. 오케이. 어, 오케이. 주문이 있는데 오늘 내가 저녁 일정이 취소가 되긴 했어. 먹으면 또 식곤증 온다니까. 오! 아, 뭐. 저녁에 우리 같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약간. 아, 근데 뭐 다 같이, 뭐 이제 남산도 한번 이렇게 슬쩍 가보고. 남산? 등산 가고 싶어. 등산이 가고 싶네. 아니, 그냥 아까 불리 언니가 말해가지고 저는 근데 등산 말고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싶은데.
네 남자친구랑 타 그런 거는 있어야 타지. 무슨 여섯 명이 케이블카에 한 번에 안 들어가. 케이블카 여섯 명 안 들어가? 케이블카 근데 무섭잖아. 케이블카 들어가지. 방송 터지지 않아? 여섯 명 들어갈걸? 케이블카가 아, 방송이 왜 터져? 안 터져. 올라가니까 고도가 높으면 방송. 고도가 지훈아, 높아서? 가게. 어 그건가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일단 이거 잠깐만요. 아니 그 안에 와이파이 없어? 케이블카에서 와이파이가 데이터... 아니 아파트에 올라가도 핸드폰이 되잖아.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하네. 누구는 케이블이 터지지 않 케이블카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냐? 와이파이 이게 무슨 질문? 아 독수 언니랑 대화하면 좀 어쩌네. 언니 또 아니 약간 덕갈통이네. 아니야. 그치? 아니야. 아니야. 애니만 봐가지고 일반 사람이랑 대화를 잘 안 해봤어 독수 언니가. 너네랑 내가 진짜 전 붙이지 않은 게 내가 너무. 오늘 할까요? 어? 오늘까지 어차피 추석인데? 인정? 그럼 우리 뭐 여기서 또 한복도 저 대신 대여해서 한복도 입나요? 아 잠깐만요. 나도 이사장님 한복 안 입으세요? 추석 때 한복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복 방송을 안 했어? 아 근데 솔직히 한복 방송 안 해주는 BJ가? 것도 그렇긴 하다. 추석인데? 한복 입은 모습 딱 그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데. 개새끼야 씨. 9년을 입었어. 10년 동안 한 번 안 입었다고. 아 그래요? 그래. 그럼 왜 안 입으셨어요? 이번에. 맞아. 올해는 왜 안 입었어요? 와. 아 진짜 그 한복 기대한다니까. 작년에 파란색 입었으니까 이번에 막 검정색 입고 이번에 무슨 색을 입을까? 무슨 한복 그래. 입을까? 그렇지. 전이나 같아 씨. 차가 많이 막히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차가... 1분에 1cm씩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 가. 근데 애들이 말한 게 차 안 막혀. 맞아. 여기를 막힌다고는 어. 얘기를 안 했지. 아 여기가 막히네. 어. 여기가. 다 와서 그냥 만차라서. 주차장. 차 될 데가 없어. 지우야 너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응. 여기가 인정.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 뭐라고? 여기 있어? 2주차장 쪽. 2주차장 쪽. 여기 와야 될 듯? 이 차를 맡겨야 돼. 인정. 이제 매니저님은 주차를 하신 건가? 지금? 왔겠지? 택시 타고 온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 화면? 응. 여기에요? 어떻게 알아, 이거 보고? 그냥 대충 느낌. 와, 이거 뭔가 틀린 그림 찾기 화면, 그거. 아니, 2주차장 앞이야? 2주차장으로 오시면 될 듯? 이게 비교해놓고. 차가 안 가. 근데 우리 여기서 만차여서 이렇게 왔던 거야. 맞잖아. 여기 오지 말라 했잖아. 그건 맞아. 어. 가라 그랬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고립된 거지. 네? 이건 드라이브 방송으로 바뀐 거지. 만차여서 잠깐 일단 지호야 여기 와야 돼. 여기 여기 2주차장? 아무튼? 응. 2주차장. 응. 명절에 어디 갔다 왔어 너네? 시골요. 그 시골 어디? 시골을 말을 안 했어요. 어, 아. 말 안 할 수 있지. 저희가 너무 깡 시골인데 그 딱 그 집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 집 맞아 맞아. 그거 말 안 돼갖고 그 지역을 말 안 했어. 그래. 저도 본 거 같다 왔어요. 불리 언니 뭐 했어? 너는 집에 있었어. 그래? 어? 언니 뭐 안 했어? 너는 왜 집에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너네 집이 그거야 제일 큰 집? 우리 집에 파주에 있는 거랑 서울에 있는 집이랑 파주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셨어 우리 집에. 어? 아 너 지금 그 가짜 자취하는 그 가짜 어, 가짜 자취. 와 세상에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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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뚫렸어. 아니 뚫렸다. 아 다시 막혔다 이제. 아 씨 우리 앞에서 컷 당했어. 나가는 차가 있어야 되나 보다. 아 나가는 차.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들은 다 보대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네. 오는 거. 그러네. 어 여기 있다. 어. 어. 왔다 구해줘서. 차 조심해. 네. 제가 세 달 받아갈게요. 어. 어. 이걸로 돗자리만 사시면 돼요. 응. 이거 좀. 내리면 되나요? 그렇지 깔끔하다. 아 내리면 돼. 네, 내려 열어줄게. 저쪽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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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이게 좋네. 뭐가 좋냐면 야외라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아 그거 인정. 어? 야외라서 좋다. 마스크 안 써도 돼? 어. 아 그러네. 법 개정된 지 오래됐잖아. 개정? 개편? 개법? 야 일로 차 오는데요? 어 어디 있어 애들?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돼요. 야외잖아. 아 애들 어디 있어? 유아 언니 번호 있어? 유아 언니? 보이스톡 있지? 애들 전 한성적으로 와보라고 여기. 됐어? 편의점 쪽으로 와. 와보세요. 편의점이 한두 개요? 우리 학교 애들 존나 발 빠르다. 몰라. 발 빨라. 어이. 네 알겠습니다. 덕순아. 아 그래 오케이. 어 이미 하고 있어. 오 빠른데. 야 너 이거 너 잡아. 어디? 어디? 아니 이거 삼각도 좋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사진 찍어가. 나 몰라. 저희는 지금 한강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아프네. 근데 약간 네가 이게 잘 네. 보면은 네. 약간 이쁘게 생긴 네? 상이긴 해. 얼굴이. 근데 어? 상이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좆같고. 좆같다고요? 근데 보고 있으면 이쁘네. 이런 느낌은 있어.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뭐야. 사람들이 맨날 시골. 둘리의 여자친구 봉실이? 봉실이 같기도 하고 아가리가. 아가리가? 이거야? 와. 하블리는 머리만 좀 찍어 줘. 야 머리 좀 우리 커트도 하고 이렇게 뿌염도 하고 하자. 어? 네 좋아요. 너 일로 와봐. 너 이 새끼 뿌염이 언제까지 안 된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염색이 요거 아니야 여기? 아, 둘이 머리 방송 좀 해야겠다. 어? 아닌데? 이거 토벤 머리라고. 아 나는 이게 나는 잘못 잘랐는데. 아니 머리가 너 언제 염색한 거야? 아니 내가 내 머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머리가 좀 너무 거지 같아. 그래 너무 거지 같이 다녀. 너무 그러니까 알긴 안 해. 반삭하고 싶다 그냥. 언니. 어? 그냥 반삭. 아니 언니 약간 곱슬이 있네. 그치? 아 너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봐. 저요? 어 다니기처럼 뭐 덕선이 정도라도. 아니 그냥 난 머리 어떻게 안 되는데. 어? 왜? 언니랑 말이 안 통해? 답답하지. 여보세요? 형 올라와봐. 이씨 뭐라 그랬는데 애들 못 찾아. 아니 강을 쳐다보고 왼쪽으로 오래. 왼쪽에 주차장이고 오른쪽으로 오래. 근데 강을 쳐다보는데 왼쪽 오른쪽 둘 다 주차장. 우리 지금 주차장인데 나 그 화장실 앞. 나도 가자. 화장실 앞으로 오라. 너가 가라는 게 아니라. 와, 씨. 세상 어떻게 사냐, 쟤? 어? 아니, 오른쪽을 못 알아들었어, 언니? 아니, 강을 쳐다보고 왼쪽이 주차장이니까 오른쪽으로 오래. 근데 둘 다 주차장인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인데, 되니까.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잘못한 건 아니야. 와 사람 진짜 많다. 오 좋다. 술 냄새 나.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인가? 아니 멘트 원래 이래. 아 그래? 근데 은근히 중독성 있어. 처음에는 욕 존나 했거든? 뭐지? 아 난 처음 들어가지고. 무슨 말투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참 여유롭다 할까? 아 여기다. 아 여기 있네. 어디야 자리? 우리 돗자리네. 돗자리 주신다며. 우리 차마. 차마 끼고 왔어? 돗자리 안 갖고 계셨어? 돗자리 어차피 편의점에 팔아. 그래. 맞아? 그냥 그래, 뭐 한강 쳐다보고 있어. 아니야. 한강에 돗자리가 왜 안 팔아? 그러니까 이거 쪽에서는 돗자리 끼는 거 사람 엄청 많아. 아 진짜? 다 앉아있어. 우리도 앉아있으면 되지. 돗자리가 웃겼어? 앉아. 앉을 자리는 있어. 아 그래? 그럼 됐지. 편의점에서 살게요. 편의점에 한 번에 팔 거야. 아니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빌려주시는 건 아는데
아니면 맞아. 그냥 쓰레기통 쓰겠어 진짜. 진짜 있다. 아 이씨 창피하게 자꾸 왜 그래. 아 너 이렇게 해서 뽑는 거야? 누가 뒤질 거야? 내가 뒤질게. 야 애를 잘못 골랐어. 야 옷은 이쁘게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쓰레기통 간다. 쓰레기통 뒤질러 가고 있어. 왜 이렇게 추워? 아니 없으면 추워? 추워? 아 나 이런데? 너 못 잤지? 누가 추워? 못 잤지? 나 못.. 아, 아까 춥던데 못 잤어? 한 번도 안 잤는데? 태연이 리키만 갈 때가 없어서 일로 가는 거 농구대도 있네? 와. 농구 좀 해? 아 저 농구.. 저 못 봤어요? 뭘? 마이클 다닌 거 몰라요? 와 이 씨름.. 그래 편의점 갔다 가자. 나오니까 훨씬 낫다. 집고 집에서 아까 그 부스에서 야 말 다하는 피처링 넣어라. 알았지? 분비니까 여기 있어. 좋아, 아니, 잘하고 있어. 아, 정답 어? 분비니까 여기 있으라고. 분비니까? 안에 복잡하니까. 야 카드 줄게. 그럼 또 거절 안 하지? 어 당연히 내 걸로 해야지. 보따리만 우선 사. 어 치킨도 있다. 어 여기. 와 여기 어 바로 치킨집이네. 우와 씨 목미 붙어 있네. 먹니 뭐야? 나이 소개지. 아, 맞아. 정말 고생 연예인 되냐? 이름 뭐야? 야, 다 학교. 어. 연예인. 아씨. 아, 미친놈아. 아, 그분 있는데? 아씨. 남자예요. 깡패 역할 보스. 아, 그러니까 얼굴 못 봐줘. 못 보시. 깡패 역할이요? 어. 마동석 약간 투보조래. 두 번째 대빵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 모르겠다. 야 자리 어디 잠깐 우리 돌아다닐 게 아니라 기다리자 여기서. 야 먹을 거는? 이거 돗자리 해놓고 우리가 먹다 타갈 사람만 자리 맞네. 여기 앉아. 사실 여기 할까 했거든. 왜냐면 여기만 두 사람 별로 없어서. 여기 너무 이쁘라서. 저쪽에 너무 사람 많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잔디 앉으면 쯔쯔가무시 물리는 거 아니야? 나 쯔쯔가무시 사. 그러니까. 아 쯔쯔가무시? 아이씨 아니. 요 정도 풀은 괜찮아. 조금 조용한 데로 가긴 해야 돼. 왜냐면 우리끼리. 카톡은 이미 다 점령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 돗자리가 아니라 그 약간 텐트를 다 치고 있네. 이거 다 텐트죠? 우리가 밖에 뜨는 게 새끼래서 이렇게. 와 근데 다들 텐트를 맞췄나? 왜 다 똑같냐? 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하나 봐. 자리 이렇게 받고 가격을 아 미리 깔아놓고 이제 그치? 여긴 얼마예요 여긴 얼마 이렇게? 그치 이거 와. 일일이 다 들고 올 수 없지. 와 이거 장사하는 사람은 대박이겠네? 그치 이런 한철 장사지. 와씨 그러니까 대역 나도 이런 거나 빨리 어. 할걸. 아. 이 새끼 돈 진짜 존나 모으겠네. 내가 한 2년 뒤에 나 10억 있다 그럴 것 같은데. 아유,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여기 아니면 저기 봤는데 저기 잡초가 너무 많아. 여기 하자. 사람이 좀 덜한데? 사람이 좀 덜한데가 낫긴 하지. 근데 없어. 그래 여기 맞아 여기 하자. 강 쪽은 많게? 여기. 오케이. 최대한. 우와 찾아볼까? 그러니까 단위 같은 그 알뜰살뜰하게 해야 돼. 짠순이 아니야 이건 알뜰살뜰이. 아니 짠순이야 나 돈 쓸 때 나 잘 써. 너 어디다 써? 아 너 집 살라 그랬지? 아 그럼 집 사야지. 테이블도 빌려야 되는데. 테이블 왜? 그럴까? 뭐 먹으려면 테이블 있어야지. 우리 테이블 없이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앉아서 먹어. 응. 여기 원래 여기다가 신발 넣는 거 동물하게? 맞아. 왜? 안 날라가게. 맞아. 오 똑똑한데? 어. 남수 오빠 괜찮아? 야. 피곤하니까 좀 잘 테니까 너 대타 좀 해 방송. 대타 좀 하래. 좋은데? 좋은데요? 이거 해줄게. 진짜. BJ 남승 씨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진 한 번만. 네. 와, 역시 알류다. 아, 월클 와. 약간 씩 하는데 지금? 와, 어깨. 와, 어깨 개 올라갔다. 와. 라면 사 오자. 라면 사 올까? 괜찮아. 치킨도? 치킨은 모르겠네. NSU 몰라, NSU? 예? 너밖에 모른대잖아. 너밖에 모른다니. 우와! 우와! 멋있어! 우와! 김민교를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월클이야.
아니야. 아, 그래, 아 기본 카메라 아쉬운데? 이야, 달려다. 배그의 여제. 와, 배그 여제. 와, 부위해주는 거 봐, 와. 우리 그럼 우리 뭐 라면 쏘을 사람 정할까? 라면? 우리 한번 처음 해봐. 맞아. 처음 해봐. 자, 가. 자, 귀여워, 큐트. 가다 봐줘. 자, 나다 10톤. 뭐래? 라면 헬스하면 나다 10톤. 너왜 사람 너 나다 10톤 하고 있어. 야, 이거 어린 남의 새끼야. 새끼.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응? 나 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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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내 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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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방금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언니 왜? 방금 안 나왔어. 이긴 뭐야.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이란이야. 몇 명 가? 두 명? 두 명. 안 나면 된다 가위바위보. 그래. 나 신라면. 나 열라면. 나이스. 야 자모니도 사와라. 김치도. 언니 마스크 챙겨야 돼. 언니 나 마스크 있다 여기. 야 음료수도 사와라. 혼자 가? 둘이. 둘이 둘이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갔다. 우리 뭐 그 포근이 여섯 개를 다 입을 수가 있나? 여섯 개? 네 개만 먹어. 누나 먹어. 라면 먹고 싶으면 같이 하자. 그래? 아 나 근데 나나 먹어. 뭔가 못 믿어. 그냥 어, 내가 못 믿어.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그래? 그러면 대타하자. 아, 그래. 아니야. 나 어. 아 나 뭐도 못 믿어. 아 그러면은 기계가 다니가 오디오 잘 채우고 있어봐.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치킨 피자 시켰대. 그럼 우리 라면 네 개만 하자. 그래 네 개만 해. 라면 뭘로 할까? 나는 신. 아 라면 안 먹을 거야? 아 통일하자 통일해. 어 가자 아, 그래. 가자. 아, 여기 두 명 지키고 내가 카메라맨 해줄게. 두 명 지키고? 우리가 왜냐면은 그 드느라 카메라까지 들 손이 없잖아. 아 그거 맞지. 그거 맞아. 가. 오케이 가 갔다 봅시다. 자리 지킨 사람 지키고 있어? 응. 너 지키고 있고 싶어? 나 갔다 올게. 아, 그래? 나 쉴게. 카메라만 할게 이거는. 아 BJ 쉴게. 얼마? 야, 너 방송 누구한테 배웠어? 저요? 영보석이요. 씨발 왜 이렇게 잘 배웠어? 어? 이제 남순도 흡수해 하고 있어요. 아, 애들한테 좀 알려주라고. 뭘 알려줘요? 어? 카피. 애들한테도 전수해주고. 너만 하지 말. 아니 저기 잘하고 있네. BJ 쉴게 해가지고. 빨리 가. 너 해서 이거 잡아드릴게요. 친하다 친해. 마스크 써야 돼 실내는? 뭐요? 여기다가요? 네. 그걸 거기다 넣고. 한강이 되게 복잡하구나 생각보다. 사람 엄청 많으니까 요즘에 다른 데 뭐 가는 게 아니야.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 이런 한강에서 무조건 그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는 거지. 한강 로망이 있었는데 좀 깨졌어. 로망? 별로 안 보여. 이 남자친구 같다 생각해봐. 오버? 복잡해도 김치찌개라면 별로일 것 같아. 오모리?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오모리. 아니 신라면이 최고 인정? 난 라면은 신라면이다. 너 그것도 나 빼드지. 아, 농지 무조건, 관심 무조건 있습니다. 신라면. 네. 무슨 관심? 야, 관심 있다고 농지.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진짜 개쩌는데. 오모리 맛있대. 맛있냐고요? 맛있대. 맛있어요? 어. 그럼 그걸로 하자. 개쩌는 거 아닌가? 아니 국물별로 하자. 너구리도 좋은데? 어 너구리 좋지. 너구리? 진달 좋지. 아 무파마. 아, 무파마도 좋지. 무조건이지. 무파마 맛 신라면 같이 있네. 언니 무파마가 국물이 진짜. 너 무파마 먹어. 나 신라면. 그러면은 신라면 두 개로 갈래. 신두 개로 갈게요. 오케이. 신두 개? 아 왜 라면을 아 두 개만? 그럼 음료수도? 아 라면 두 개만 나가 네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야, 네 개잖아, 라면. 네. 라면 다섯 개 할까? 아, 오케이. 네 개 맞네. 치킨 두 개, 피자 두 개 오잖아. 음료수 뭘로 하자? 원본이로 콜라로 하자. 제로 콜라. 제로로 하자. 나도 이제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네. 뭐 제로 콜라. 사람들이 살 쪘다고 사도 그래. 어, 제로. 어, 좋다.
우리 어, 입이 몇 개야? 여섯 개야? 매니저는 일곱 개? 어, 맞아. 이야. 롤 제로 콜라? 네. 네. 그래? 어때요? 제로 펩시도 있고, 제로 사이다도. 아, 롤 제로 콜라 되게. 아니. 하나 공유해. 그래? 와, 니네 진짜 귀찮은 것 같다. 받아주세요. 한 게 어때? 헐, 아, 난 눈을 감자. 이게 돈 맞대. 아, 틀. 아니, 이게 왜 틀이야? 이거 안 먹기만 해봐. 프링글스. 먹기만 프링글스, 해봐. 뭐, 프링글스가. 어, 프링글스는. 아, 아니, 썬칩 이런 게 맛있지, 콘칩이랑. 인정? 아니지, 아니지. 아, 이런 게 맛소리야. 이런 아니지. 게 콩가루치 계속 들어간다니까. 맛동산 사자. 오, 좋지. 맛돌이야? 맛돌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그럼. 그래? 허니버터치 이런 건 질려요. 아, 맞아. 맞아. 과자도 질리는 게 있다니까. 전병 이런 건 안 질린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가끔 나이가 궁금하긴 해. 진짜 첫 나이가. 노래도 그렇고. 아, 솔직히 맛동산. 맛동산 인정이. 맛동산 얘기했을 때, 어, 이거 요즘 맛동산을 먹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큰 하나 먹으면 이거 손 못 먹어. 진짜. 인정?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사는 거지? 어. 그럼 이거 네 개를, 여섯 개를 달라 그래야 되겠네. 우리 여섯 명이. 목소리 크기도 완전 연보성. 덜어먹. 아, 종이컵을 살까? 어? 아, 종이컵도 살려다가. 아니야, 종이컵은 이제. 어, 근데 또 치우기는 귀찮아서. 왜 귀찮아? 여기 쓰레기통 다 있잖아. 그지, 다 분리수거 할수 있지. 당연히 3초를 미쳤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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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아니, 여기 앞에 팔지, 팔지. 어. 계란도 있어야 된다. 계란 맞아. 계란. 아니, 복잡하니? 아, 앞에 있네. 야, 내 카드. 난이가. 난 저한테 있어요. 아, 그래? 어. 확실하네. 어. 카드 같은 거 확실하게. 어, 라면에 계란 정신, 드시는 분? 정신이나 챙겨라. 응? 어, 나는 라면에 계란은 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종이컵도 주세요. 제일 물티슈 사오래. 어, 물티슈도 주세요. 방송 버린 남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치 3개 없어? 어? 김치? 아, 김치 라면인데? 아, 맞네. 김치를 왜 굽네? 그냥, 그냥 치킨무 먹어. 응. 치킨으로 담으면 달라 해야 돼. 그래, 그래. 그래. 니들이 그렇다면. 어, 김치 가져가네. 호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제로 콜라 6개의 콩 이름 처음 본다. 기억해. 이거 뽀글이 이것도 뭐 별로 불만 사항은 내가 갖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잘 먹을 게 아니라서. 아, 그래요? 오. 네, 젓가락도 주나요? 네. 내가 뭐 레스토랑 왔냐고. 47,000 달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어, 한강에서 나 5만. 야, 씨. 이거는 좀 한 두 개만 더 못 간다. 이거는 하나 일단 담아놓을 거 못 가는 사람. 선생님, 공수 좀 공수에 담아주세요. 선생님,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랑 펜가위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네. 그래도 나름 실내에서 좀 졸리시다가 이게 나와서 애들이 괜찮네요. 오, 여기서 뽀글이 제조하는 거야? 모르겠다. 그냥 왔는데? 물밭. 안에 정수기가 왔어. 있나? 뽀글이 어떻게 먹어? 그거 하는 데 있잖아. 뽀글이 하는 데 있잖아. 뽀글이 하는 거. 야, 나 한가에서 5만 원 쓰는 거는 또 처음이다. 줄 서야 되네. 아, 나 이 기계를 사고 싶어. 이게 진짜 웬만한 끓여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고. 아, 맞아, 맞아. 이 기계 한번 집에 있으면은. 사람도 근데... 쟤 나와서 라면 끓여 먹겠다. 아니지, 왜 손으로 안 끓여 지랄하지. 근데 이런 기계 특. 한 3일 쓰고 안 쓴. 맞아, 맞아. 진짜. 컵도 비싼 거거든. 나 운동해야지. 이제 런닝머신 사고 바로 빨래. 빨래 거치도록. 야, 카드 줘라, 카드. 네. 좀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별로 안 덥냐? 안 더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반팔 입은 걸 못 본 거 같은데? 나 반팔 이거 안에 반팔이야. 이따 벗을게요. 그래? 아니 뭐, 아니 뭐 벗을게요. 아니 더워 보였어. 어, 이거 혹시 상장의 NSU
지랄 좀 하지 평소에 잘하고. 어? 그래, 홍보 좋다. 박스 구해오라고. 박스로 구해와? 박스 왜? 아 맞다, 이거 들어야 되잖아. 면 면 면 면 박스가 없는 것 같은데? 박스가 없죠 사장님? 예예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와 사람들이 다 썼나 보다. 와 덥다. 말? 여기도 언니 라면 두 개 줘. 덕선. 불편해 보이면 도와줘? 아니야. 저기 제군들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손이 모자를. 내가 아 나 아. 인정? 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게. 이거 어글이. 라면을 넣어야 되나? 계란도 안 넣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계란 넣어? 내려놓고 하면 되잖아. 나 오모리 처음 만져보는데? 그냥 다 넣으면 되겠나? 여기 다, 아. 다 때려박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때려박아요? 그냥 몰라. 나 먹는다. 그 김치스프 이거 넣어. 어어어. 아니 나 몰라고. 어, 나 모르는. 아 이거 몰라. 맞겠지 뭐 다 뭐.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김치네. 응 다 맞대. 다 넣었대. 맞대. 어 이 찌꺼기 아까워라. 날 빨아먹어. 냄새 개지려. 오 물이 나오네. 냄새. 오 제군들 왔군. 빨리 물 봐봐라. 와 김치 이거 뭐야 개 맛있겠다. 몰라 우물이 우물이네 대박. 크로용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기네가 쓰레기통에 담수 있네. 맛있어 보여. 야 우리가 이거 뭐 여기 자리 먹었다 다. 어. 점령했다 여기. 왜 다들 후레이크 넣나? 넣겠죠? 넣지 넣지. 테이블? 근데 좀 멀대. 어, 없어. 그 박스도 없대. 어, 옆에 텐트에 물어봤는데 어. 빌리러 가는데 좀 거리 있다 그래가지고 어. 못 봤어. 자 언니 양손건법. 늦게 보낸 남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저거 버튼 안 누르고 올려놓으면 그렇다. 시작 버튼 누르라고 해. 시작 버튼? 시작 버튼 눌렀어?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어 눌렀어 눌렀어. A다시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디가 100개 던지기 방송했으니까 라면 먹고 콧물 방송도 해줘. PC방 알바? 어. 되게 라면 잘 끓여줬어. 맨날 이 짓거리 맨날 했지. 이런 와. 기계에다 했어? 어. 이거 어, 이런 거 생겼을 때 알바를 했구나. 나도 직접 손으로 아, 했어. 나 기계 했을 때. 그랬어? 오늘 응. 편하게 했네. 좀 편대였어. 아 나는 나 때는 나 보드게임 카페에서 거기 다 되는 거 알지? 야 나는 계란으로 난 어? 반숙도 저, 했어. 어 여기서 어디로? 아. 어 이렇게 어. 가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은 있어. 어. 나 때 맞지? 나한테 진짜 나 70석 70, 80석 거의 다 되는 데서 혼자서 오픈했는데 커피, 녹차 무제한. 뭐 드실래? 뭐 드실 거야 하면서 그것도 무제한. 물어봐야 돼? 상호의 어, 나 양말 빵꾸나면서 이랬어. 담임 이런 몇 살이냐? 회의 비쌌어요? 그때 나 시급 3,500원? 시급 3만 원? 3,500원. 시급이 3,500원? 어. 아 맞네. 내가 학생 때니까. 아, 맞네. 호랑이 그래. 담배 피던 시절. 그래. 아, 16년 전, 17년 전이니까. 와, 아, 진짜 리얼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다. 와, 이미 아니, 완전 아가 때였네. 월급이 한 달에 80? 그때는 그것도 컸지, 근데. 존나 컸지. 야, 김치찌개 이거 누구 라면이야? 와, 너 너구리야? 아니, 난 신라면. 너구리는 있었으니까.
어, 개 맛있겠다. 튀긴다. 아, 튀긴다. 와. 이거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지. 불닭 정도. 아니, 이걸 참는다고요? 이걸 참는다고? 진짜 참아야지. 이걸 어떻게 참아? 아, 나 어제 한 젓가락은 먹어야지. 그 한 젓가락만. 딱 한 젓가락. 아니야, 한 젓가락 먹으면 다 먹어. 아, 한 젓가락 먹어. 아니야, 겁나 잘 먹어. 한 입만. 소파 아니야, 진짜 한 입이야. 한 입만. 우리 종류별로 한 입만 해줘. 한 입 정도. 어, 다 됐어. 이거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야야, 나 이거 지금 빼도 되냐? 호들로 간다. 어, 야, 어, 뜨거. 어, 뜨거. 조심해. 어, 네. 근데 지금 가져가도 돼, 솔직히. 아니, 기다리자. 어, 그거, 마, 그거 맞아, 맞아. 나는 꼬들면. 맞아, 맞아. 먹으면 어때, 퍼도? 어. 인가? 20초? 아니야, 내가 보자 다 끓었어. 맞아, 내가 라면 전문가로서. 어. 멈춰지진 않네. 오. 아마 근데 조리기가 멈추기 전에 용기를 들어주지 말래. 아, 그러네. 그러네, 오늘. 어, 룰을 지켜. 그냥 룰 지키자. 룰만 지켜. 어, 룰 지키자. 와. 너 어제 룰을 왜 안 지켰어? 이거 그냥 그만 만들어. 어제 13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 13초 가자. 네. 언니가 얘를 맡아. 별로 안 뜨겁대. 조심. 그냥 딱 꺼내면 돼. 알았지? 어, 나 무서워. 빙이 아야 할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와우. 너무 안 뜨겁네. 어, 안 뜨거 안 뜨거. 뜨거운데? 안 뜨거 안 뜨거. 들어줘? 아니 이 열감이 올라오니까 손가락이 화상해. 사람이랑 안 부딪히게 신경 안 써봐. 열 너무 무서워. 잘 배운 것 같아. 아, 저렇게 테이블 있으면 좋긴 한데. 와, 진짜 제대로다. 아, 이 정도면 여기서 헌팅해도 되겠는데? 뭐 어딨냐 우리? 여기 하나. 아, 그러네. 어. 찾기 힘드네. 어? 아니, 오빠 약간 길치죠. 어. 와, 아, 근데 사람들 똑똑하다. 식탁도 들고 오네. 야, 역시 와본 놈이. 그러니까. 어. 경험이 없으니까. 와. 아니, 밥을 먹어본 놈이 잘 먹는 거. 비주얼 미쳤어? 어. 우와, 비주얼 몸이? 아니, 피자 비주얼 미쳤어. 아니, 대단해. 아. 피자 지진다. 진짜. 이거 어떻겠다. 대박 사건. 아, 너무 좋은데? 와. 광고 아니고 저희 돈입니다. 덕수 언니 이거. 이거 야, 설마 멸치씨 안 샀냐? 있어, 있어. 멸치씨 어. 있어. 여기 신라면. 놀러 온 것 같아. 놀러 온 것 같아. 놀러 온 건가? 내가 뭐 하는 거야. 놀러 온 거 아니야. 야, 너 이렇게 멀리 앉아. 멀리 앉아.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아, 혹시 누가 안 온 거 아니야? 모르겠네? 한 명 누구지? 우리 다 왔는데 다섯 명. 우리 여섯 명이었잖아. 야, 이희야, 너 뭐 속바지 입었지? 저 이거. 아이, 깜짝이야. 치마 바지야, 치마 바지. 깜짝이야. 시원하게 앉아버렸네. 시원하게 앉아버렸네. 치마, 치마 바지라. 아, 나 확인했어. 야, 야, 이거 줄게. 이거 벗어라. 어. 오, 언니 뭐야? 와. 오빠, 망수 오빠 멋있어. 스윗한 사람이야. 망수 오빠 스윗해. 뭐를 왜? 저 집 벗어준다 그래서. 별 병신 같은 짓거리 하지 마. 꺼져, 꺼져. 감사합니다. 후면으로 찍는데 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뭐가 시원해. 후면이 더 안 좋은 것 같지, 여러분들? 이제 먹어볼까? 먹어. 와우, 아, 그래도 어르신이 먼저 드셔야죠. 그치, 맞아. 맞아. 숟가락을 먼저 떠야지 우리가 먹죠. 먹어볼게요. 손님 뭐 드실? 와, 역시 인성 같아. 대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빠 빨리 먹어줘. 뭐 먹어줘. 대리는. 뭐, 아, 나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 후면이 더 안 좋은 느낌이지? 이거 종이컵을 신기하네. 그걸 삼자.
아, 먹고 있어. 나 자리, 이게 자리만 잡고 가면 되잖아. 여러분 구독 괜찮? 이거 라면 안 나눠 먹어? 어, 이게 나 이상하다. 이거 넣어주면 돼. 여기에 덜어서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덜어서 먹어. 난 후면 더 좋아요? 오케이. 먹어, 나 이거 하고 갈게.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유난 떠는 건데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컵 좀 줘. 단호하게 하긴 해야 돼. 어. 먹으면서 절대 안 돼. 맞아 솔직히. 아 근데 몸이 개 좋아졌거든 사실 어제 정근육 보고 살짝 놀랐어. 안 돼 진짜. 어제 효진 언니랑 둘이 보면서 뿌듯하게 봤어. 진짜? 아니. 했어? 근육이 그 근육이 결이 좀 찢어졌던데? 아, 진짜? 응? 어 왜 빨리 존나 많이 했으니까. 저희 또 저에서 보여주세요. 뭐 알았다고요? 뭘 알았어. 아. 맛있어? 야, 너가 내 대신 먹어라. 맛있게 먹어. 한 입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나 이런 게 좋아. 여러 가지 맛 있는 거. 내가 딱 먹어보는데 짧아서. 맛있습니다. 와! 아니, 한 가지 흠이 있네. 어. 언니 젓가락질 좀 불편하다. 그래도 왼손잡이네? 왼손잡이다, 진짜. 아니, 젓가락질. 불편해. 오빠 맛있어? 야, 왜 오빠. 바뀔 거 받았어. 아, 그래? 아니, 존나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긴 하네. 야, 근데 나랑 똑같이 잡고 있잖아. 오늘 난 못 배워서 그래. 맞아. 이거 안 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것도 할 줄 아는데. 아, 따달라고? 라면 잘 끓였다. 근데 어떻게 앞에 있는데 참 되게 먹을걸? 나 안 땡겨. 전 딱 말할게. 응, 진짜 안 땡겨. 이거 이제 더 먹을 사람 없어? 너 왜? 국물 맛이. 나도 국물 맛이. 어머. 많은 게 아닌데 애들이 입이 짧은 게 못 먹을 것 같다. 너 많긴 하다. 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라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 근데 아우 진짜 사리를 라면은 맛만 봐야겠다. 그러니까 라면은 맛만 보고. 아 근데 맛만 보기에는 너무 맛있는데? 이미 라면으로 스타트를 끊어버려가지고 어. 맛만 볼 수가 없네 이게. 어, 먹을 거 없어. 한 번만 이걸 포기한다고. 이게 뭐야? 와, 근데 건 치킨 있네. 아니 이거 개맛있다. 맛있다. 이거 나중에 새벽에 이거? 진짜 포기한다.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어? 꼬들살이다. 좋네요? 모든 살이 뭐야? 아, 근데 이것도 연분이, 거 같은데? 연분이 많아서 구운다! 먹어도 돼 조금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껍데기 개 맛있어. 무슨 맛이야? 숯불인데 부드러워. 이건 먹어도 될만하네. 어? 이건 먹어도 될만하네. 맛있네. 근데 튀긴 닭은 왜 안 먹어요?
생각이 더 그게 칼로리가 높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진짜 존나 혈탕이다. 혈탕이 들어. 아, 씨발, 중요. 와, 펜트쟁인데? 아, 주은님도 지금 먹어. 응, 갖고 왔다. 여기까지 근데 먹을 거잖아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먹냐면 먹으면 계속 생각나. 새벽에 못 잠어. 맞아. 그래서 적응을 시켜야 돼서. 신기하다. 안 먹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어릴 때서 그래. 근데 못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가 아니야. 자기 언니 꼬시려고. 관리. 관리한 거 다음에 우리 집 꼭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정. 이거 방송하는데 뻑하면 덥잖아. 그러려고 키우는 거지. 한 시간 자고도 괜찮은 거 같아. 확실히 몸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졌어? 응. 오, 역시 운동이 진짜 남자 같은 거 같아. 아니야, 그만해. 아, 너 왜 사장님한테 입하고 싶어해? 운동적으로 다른 다양한 모습 보면 좋겠다. 너랑 가기 싫네. 이따가 갈 수 있으면 가고. 28큐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더늦기 전에 바디 프로필 하나 찍어둬야지. 뭐다? 잘 가끔 가요. 여기 가끔. 얘들아, 근데 불리야 혹시 나도 좀 먹어? 나? 나 잘 먹어.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 그래. 너무 많이 먹어. 아, 너 불리 한 번도 안 먹어? 다들 지금 라면이 문제라. 너 불리는 또. 너 불리 불리? 껐어, 껐어. 전자녀 껐다고? 너무 맛있는데? 아, 나는 손이 흔드는데? 멸치시고? 있어? 멸치시 있다. 멸치냐? 이거 이게 매워? 신라면이? 신라면 맵긴 해. 던져줘. 가둘게. 으악! 그냥 타버리네. 아, 근데 나와서 뭔가 진짜 좋다. 아니, 사람들이 이 좋은 거랑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야? 나 여기 서울 살았으면 나는 한강에서도 걸렸겠다 씨발. 나는 씨발 걸렸겠다. 너 언니 서울에서 걸리긴 했잖아. 왜? 어디서 걸렸어? 롯데월드. 아 나도 언니 혹시 나 롯데월드? 어쩌다 걸렸냐? 그럼 어떻게 알아? 막 마스크 쓰고 안 썼어? 지인이지.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 마스크를 벗어도 나를 알아. 누가 알아? 지인 폭로? 그건 지인 같았지. 그냥 지인한테 남자친구가 롯데였다고 말해줄까? 내가 말 안 한 거 같아. 두 분이 말하지 않았어. 나는 말 안 했거든. 아... 잘해요던데. 이러고 싸다. 이래요. 너무 싸다. 지금까지 만나고 싶어. 어떡하려고 맞아. 다 이런다 내 남친한테. 너가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니 근데 프레임을 안 벗겨져 어차피. 천천히 벗어줘. 맞아. 그러겠지. 천천히. 뭐하러 벗어? 또 다른 남자친구 찾으면 되지. 맛있다. 피자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피자 먹고 싶은데 뭔가 손이 피자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원래 치킨파. 아 근데 나도 다이어트 중인데 오빠 너무 안 나도 피자파야. 그러니까 맞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놓고 라면 나 하나 그거 다 먹었잖아. 정말 다이어트인데. 아 근데 나 미션이 걸려있어서. 다이어트 10월 30일까지 5kg 빼는 거 걸려있어서. 10월 30일? 여유 있네. 2주 동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냐고. 아, 근데 배불러. 어? 이거 먹고? 존나 못 먹네. 근데 나도.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먹겠다. 괜찮다. 아, 많이 진짜 먹어서. 근데 음식 빼고 싶지는 않네. 다들 먹는 거 뭐, 소란? 너 뭐 먹었는데? 라면. 아, 이럴 거면 집 구석에서 라면 끓여. 맞아, 이것도 맞아. 감정, 감정. 어, 라면 끓여주는 거야? 네. 옛날처럼 다 끓여줘. 어? 누나처럼 다 끓여주냐고. 착하네. 아. 어? 저 근데 아 근데 좋은데 방콕도 나는 주위를 아니 언니 그런 주위를 둘러보니 남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보여. 난 별로 신경 안 써. 아니 다. 남자친구 있어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지? 소리야 언니 경험담이야? 가부길래 미안해. 괜찮아. 아 친구들끼리도 많이 왔어요? 나 남자애가 직장밖에 안 돼.
약간 남자 파티 온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게 맞아. 솔직히 다른 데 놀러 갈 데가 없어. 차 막히고. 근데 좋은데? 자리 깔고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좋은데? 진짜 못 먹는다, 다들. 내가 원래 배고프면 포도는 좋아, 항상. 아, 이게 정상이야. 너무 많이 시키긴 했어. 근데 이 정도는 시켜야 돼. 사람이 만 명이. 많은데 진짜 다들 개못 먹네. 다들 말라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뚱한 사람이 없네. 저도 다 말랐네. 투수보다 같이 왔었어야 되니까. 투머쯤 이미 배가 끝났는데. 아, 싫어! 어딨어, 물티슈? 저기다! 여기 옆에. 여기. 너무 아까운데? 아 진짜 아까워. 나 할까요? 이 정도면 2인분 안 되고 그냥 다른 데다 너무 세 거긴 하다. 아 너무 아까운데? 하나씩 2인분 돼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됐어. 이거 다더라. 아니 피자 같은 거 얼려놓고 돌려먹은 거 아니야? 어 얼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안 먹을 거잖아. 아 근데 진짜 광주까지 갖고 가는 거 배고 가겠지? 광주는 가 가져가다 가다가 상하지. 아유 너 광주를 내려가야 돼? 오늘 가야 돼? 당연히 안 가도 돼. 서울로 이사를 오라니까? 그래, 아니 서울에 남자친구 같은 공개할 이사를 오지. 남자친구 아니면 이사 안 갔잖아. 광주에 뭐 있다고 계속 처박혀 있는 거야? 어? 어 있지? 너랑 한 번도 너가 있으니까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다시 제대로 보이는 거지? 야 제대로 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고 일어났어? 어. 아, 아까 방송 중에 난이 뭐 인성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아, 더 와. 뭐라고? 성태님. 왜 시발년이야? 시발로 봐. 안 들릴 거. 안 들릴 거. 아무튼 뭐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그 뭐야? 또 따로 연락할게. 어? 아, 더워. 뭔가 너무 심해. 일단 마이크 가져왔어. 아니, 야당할 때 저녁 부럽다고 그래갖고 카톡 보내줬거든? 어. 저거를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그걸 굳이 환불을 시키더라. 누가? 뭐, 야방? 남순님. 뭐를? 야당 그 조명 있잖아요. 그거 갖고 싶다고 방송에서 그랬다길래. 야방 사줬어? 응. 와. 그래갖고 아 카 이거 환불시키지 말고 꼭 주소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일주일 뒤에 봤는데? 야방 조명인가? 뭔가 핸드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환불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 나 몰라. 이렇게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제는 아예 아니야. 그 그걸로 보내줘 아예 주소로. 그래 집 주소로 보내줘. 아니 그냥 지원님한테 카톡하려고. 어 그러다가 불풍선 파는 거 아니야? 아 씨발 뭐냐? 내 남친? 남친 후보 언니 바로 폭로해 그러면 왜? 지켜줘 난 지켜줘 나한테 다시 말을 말해라 니가 제일 못 믿어 난 진짜 바로 진짜 그냥 말할 것 같아 나 입이 부러워 진짜 다 말할 것 같아 진짜 다 말할 것 같아 합성기야 합성 메이크 합성 아니야 난 듣는 게 더 많아 말한 것보다 근데 보통 그렇지. 그래 정상 아니야? 야 메이플 합성기는 집에 돈이라도 두고 하지. 무료야 저기 무료. 들어주잖아 들어주는 거야. 전체 체크. 난이 언니는 연애 해본 적 있어? 누나 얘 지금도 하잖아. 야 나 뭐? 블랙워크랑 하는 거 같더라고. 뭐? 경철이랑은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잠깐 사귀었어. 그럼 누군가? 옛날에 했지. 지금? 말해도 모른걸? 알지 아니, 진짜 있어? 모르지 그니까 디지털? 어? 아니 있냐고 나 알아 그때 아니 있냐고 그 사람 아니냐? 아니 카테고리마다 있어 난 하나씩 아 부럽다 부럽다 카테고리마다? 응 메이플스토리가 상인인가? 네 RPG는 좀 뭐 먹었는데 대그 어? 디지국파이랑 노랄 때? 노랄 때는 이제 살짝 화요 남친 카킹이라고 했고 물탱탱?
어, 그분 목소리 좋으신 거 아니야? 옛날에 화요 당시 인테어가 물탱탱이랑도 뽀뽀했어? 물탱탱이랑도? 실물 못 봤는데? 왼손만 잡고 니 오빠랑 뽀뽀했잖아. 뭐라고요? 입술 뽀뽀를 했어? 응. 볼 뽀뽀 아니야? 볼 뽀뽀? 첫 뽀뽀였어? 아, 근데 볼 뽀뽀는 그냥 만나면 반갑다 뽀뽀하지. 왜지? 그치? 안 해봤어? 프랑스에서도 해 비주라고 해. 프랑스 갔다 왔어? 아, 나 프랑스 나 처음 가야. 프랑스 어디 갔어? 근데 너 잘 어울린다. 그치? 뭔가 프랑스. 이야, 알레가 싸네. 노르베스? 엘레강스 아니야? 알레그로. 알레그로 아니야? 알레그로 나 보고 달라. 프랑스식으로 얘기한 거야. 아, 나도 덥긴 하다. 아니, 시원한데 더워. 근데 하루 종일 나. 아, 진짜 너무 아깝다. 학수는 뭐하고 살아? 학수는. 이번에, 이번에 고향 아직 다시 온 거 같은데? 어, 공지 보니까. 수학 추석 때 내려갔다 온 거. 학수 오빠 소개팅 진짜 웃기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학수 오빠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되게 막 찌질이 찌사 같이 할 것 같아. 막 되게 막 가슴 빡빡하고 몸매 좋은 사람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허 막 이런 거 잘 어울린다. 근데 왜 좋다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뭘 진짜 뭘 모르네. 안 그래? 관심이 없다니까 여자한테. 왜? 진짜? 진짜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몸만 파는 거지. 왜 그래 학수 오빠? 학수에 냅둬요. 왜 먹기라도 잘 먹었는데 다 먹었어 얘가.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라면 하나. 우호님이 꼭 식탁식탁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개맛있었어. 아이, 감사합니다. 홍수부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수부호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좋다. 이거 놀러 온 것 같아. 진짜 개맛있다. 어, 존나 맛있어. 지호는 어딘데? 많이 봐야 되는데. 화요 되신 거 아니야? 먹고? 아, 나도 방학이랑 지금 자세 보면 이 새끼가 머리 비슷하게 있는 거야. 아니 뭐야? 자세도 똑같아. 팔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야 남성 가나요? 건방이네. 아, 남성 가고 싶어? 네. 아니 밤을 먹었으면은 바로 아 바로는 못 가지. 아니, 아까 배가 불러가지고 방송 하면서 가야 돼. 가끔 여기서 오초 한번 때리고 그럼 여기서 한 시간 주무실게요. 망고 있어요? 나도 푸네. 무슨 급자지? 여기 근데 바람 소리 듣고 여기 돌아다니는 소리 듣고 하면 참 나 나는 그냥 누우면 지금 바로 잠들 수 있어. 진짜 너무 뭐가 편해 지금. 이제 근데 배부르면 누워야지 남산인가? 해 질 것 같은데? 나 9시 재난은 피하고 그다음에 그럼 재난 전에 빨리 갔다 와야겠네. 아니 그 뒤에 가야지. 어? 상황이 너무 좋네. 왜 이렇게 좋아 되는지. 아 좋은데? 아 우리 참 멍멍이도 보고 싶네. 너 방학일까? 어 주말에? 주말. 아 맞다 맞다. 네. 들었던 거 같아. 아니 놀러와. 토디 언니 모양이가 오징이었더만. 아 근데 만져주는 걸 좋아해. 만져줘야 좋아. 이게 좀 만져줘야 돼. 나 물 마시러 갔는데 어, 나한테 말 걸어가지고 너무 귀여워. 쳐버릴 뻔했어. 햄? 아 너무 귀여워. 토디 언니. 토디 언니 모양이 귀여워? 못 봤지. 아 얘가 예뻐. 진짜 사진 올렸는데 얘가 미쳤어. 외모가 진짜? 아니 근데 지우 언니가 고양이 봤잖아. 지우? 지우 언니랑 갔을 때 고양이 응, 어, 어, 어. 검은색 고양이? 어. 내가 똑같이 생겼어. 진짜 예뻐. 같은 종인 것 같아. 아 근데 좋다. 오랜만에 오니까 날씨도 괜찮다. 나이야 지금 복해요. 아 종이도 있어야 되고 아, 너무 아, 아니야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돼. 핸드폰 하나 있어도 돼. 뭐가? 아 마이스터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나이어 게임. 나이어 게임? 아 그건 술 게임이라니까. 항소 왜 날로 먹어 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 박순 언니 너 덕분이야? 왜 그래? 코프 이런 괜찮아 덕순아. 아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고. 야 우리도 주은 하면은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하냐? 주은이 뭐야? 주은이 뭐야? 주먹이 온다. 아 주먹이 온다? 근데 거의 소디 언니 미만 잡아 아니야? 저는 저도 잘 따라갈까요? 나는 그때 나 다 깨달았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나 소디 언니랑 잘 다시 두고 싶다. 나는 아니, 나는 깨달아 개념 싸움하려고 그래. 난 빠스러나. 나는 이제 일단 좀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소디 언니한테. 그래, 언니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때리냐 이러니까 오빠랑 너무 치고받고 싸워서 그러긴 했는데 원래 막상 맞으면 아파서 이렇게 겁을 먹는데 근데 자기 안 무섭대. 그냥 대열 받는데. 깡이 좀 그러니까 깡이 있는 거야. 맞으면은 RC 하게 돼서 이렇게 때린다는데.
언니 해봤어? 주머니가? 근데 그럴 것 같아. 안 써봤지. 맞으면 나도 막 화면 때릴 것 같아. 어, 근데 못 그러지. 근데 맞잖아? 정신 나가. 나 이 새끼 죽는다 머리가... 웃겨. 시작! 어어어어어 내려왔어. 아니 내가 하기 전에 존나 깜짝더라고. 영상을 봤는데 하기 전에 존나 깜짝놀고 한 대 맞고 바로 깨갱했어. 한 대 맞으면 진짜 존나 아파. 어, 난 깜짝... 아픈 거보다 뭔가 어지러운 거 정신없고 막 그런 거 그랬어요? 맞았을 때 어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주먹이 날라면 무서워. 그게 아니 그치? 나는 거기서는 항상 그게 문제야. 체력. 그러니까 나 혼자 깝치도 나 혼자 뒤져. 약간. 근데 또 치는 거 잘 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체력전이 내가 체력이 너무 안 돼. 체력 좋아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하면 잘하겠네 체력. 진짜. 지금 시, 지금은 이제 지금은 신고도 팬단 마인드. 예? 예? 네. 마인드는 좋아. 안 하지. 우리랑 똑같아. 신건호가 누군데? 어? 아까 말했잖아. 뭐지? UFC 어? 들어본 거 같아. 뭐 좋아했어요? 한번 보고 싶다. 찾아. 말도 안 돼. 내가 야 이제 바로 집에 와서 방송 좀 해? 방송도 이래 왜요? 저희 도착하면 새벽 1시간 진짜야. 아 12시? 아까 밥 찍힌 거 예매해놨어. 신건호 안 나오는데? 아 그거 굳이 차 그거 아니야? 신건호 호시 오! 뭐야 오! 아 뭐야? 오. 아주 나 신곤한테 스폰했지. 안 나오는데? 스타 스폰? 신건 건. 아니 아니 그거 무대 푸시. 이거 아니야? 스폰했다고? 응. 아. 왜 그래? 안 나오냐? 아니 건이래 건. 맞아 건. 신 건. 건 아니 건. 신이야 신봤다 할 때 신? 어. 아이고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잠깐 세 글자를 다 틀리냐? 어 이중 격투기 선수 근데 이중 격투기가 진짜 뭐야? 진짜 광탁이시네. 근데 보통 뭔가 여자들이 약간 덩치 큰 남자 좋아하지 않아? 나만 그래? 너 어때? 어때? 누가 더 보여줘? 너무 실제로 너무 크신데요? 내 어깨 한 세 배인데? 오, 그러네. 키도, 맞아, 맞아. 키도 크죠? 키도 커. 어, 대단하다. 봐봐. 그지 선수신데. 가자. 갈까? 갈까? 야, 진짜 가고 싶다. 지금 너가 약간 집중 안 되는 게 나도 집중 안 되긴 하지. 가자. 네. 아, 어차피 못 먹잖아. 맞지, 맞지. 맞아. 와, 나 무조건. 아니, 아,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서브라. 그니까, 서브라 이거? 아니 이거는 아무튼 이게 딱만 이거랑 들고 가고 아깝잖아 이 치킨도 싸가다 이거 아니, 싸가다 이거 싸가 이거 박스 이거 팔아 이거 여기다 넣고 그래 그 싸가면 돼 그래 일단 넣고 가서 아니 싸서 싸가서 누가 먹어 이거 김치도 가져가 김치가 신나네 오케이 가자 나 진쳤던 소리 많이 들어 가자 누가 먹을 거야 가자 갈바이바에서 꼭 들고 가게 하자. 아 진짜 아구라? 나도 할게. 나도 할게. 눈치 차렸어. 눈치 자기 집에 갖고 가. 아니 너무 많이 남겼어. 눈치 차렸다. 차라리 여기서 제 아니면 투표 아까 누가 갈 것 같아? 투표할 수 있어 채팅창으로? 아니 우리가 아 그래? 아예 갈바이바 하자. 무조건 갖고 가게 집에. 인증샷 찍어서 공지 쓰기. 가위 보. 가위 보. 제발! 집에 가서 먹기야. 먹방까지. 뭐! 네! 아, 아쉽다. 나 피지 먹고 싶어. 인간. 아직이야. 집에 갈갈면 이상다. 집에 가서 먹방. 아니야. 덥성이야. 둘이 갈갈면야지. 아, 그럼 치킨이야. 치킨 하나 피자 하나. 그래. 둘이 한 번에 가 먹자. 야, 너도 저기. 야, 넷이 싸면 굽자. 아, 그럴까? 얘네 둘이야? 얘네 둘? 야, 니네 둘이. 아, 니네 둘이 갈갈면서 피자 선택. 피자랑. 그래, 나 치킨 하나 와 베이컨 떼서 먹으면 되겠다.
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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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 좋아, 난 좋아. 안 썼던 거고. 언제 갖고 갈래? 집에 가져갈게. 얘는 진짜 24시간도 먹고 식사 일상이 터져 식사 시로계로 먹방하는 거야. 예? 근데 이거 음식물 가는 거야. 얇아 아니니까 바이바이보! 아! 어쩔 수 없네. 운명이었어요. 아, 이거야? 저거 한, 저거 한 차, 한 차 가져가자. 저거 여기 안에다 넣어줘. 이건 풍부한데 근데 저게 맛있어. 맛있던 거 사는데요? 야, 저게 맛있더라. 아, 내가 상자가 사, 저거 박스가 살아있으면 가져가는데. 그래, 이거, 진짜. 이것까지는 이해해.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어. 어차피 이거 음식을 여기다 편하게 빨리 챙겨. 빨리 하자. 갑시다. 맛있게 잘 먹어. 새 거야, 새 거야. 상하진 않겠지? 상한 것까지 먹으라고 하지 말자. 아예 안 상해. 아, 상해. 아, 너 방귀 못 갖고 하지. 아무리 방귀 장난이라도 못 갖고 하지. 아니야, 가져가. 어? 내가 가져가. 아, 진짜? 우리 콜라 그 가방에 하나 챙겨. 이거 돗자리 좀 바꿔봐야지. 돗자리 갖다 버리고 여기다 담아서 가면 안 되냐? 방귀 오바야. 돗자리 너무 아까운데? 응? 돗자리 버리기 아까운데? 갖고 가. 차에 실으면 안 돼? 어, 돗자리 어, 다 실으면 돼. 야, 살려, 살려. 나 못 살려, 이거. 왜? 너 못 먹긴 했어. 나 없는 거. 아, 네. 아니 이거 뭐 물에 다 들어갔는데? 야 뭐야 이거 감자튀김 세트도 있어. 그거 언니 가져가. 너무 맞아. 아니 이거 치킨 못 가져가겠다. 박스 삼아. 응? 응. 너무 아까운데? 아니 근데 이걸 버려? 차 어디 있어? 차바지 있어? 끝에? 박스가 죽었대. 어디 박스 어디 있는데? 치킨 박스에 맞아야 되겠다. 죽었어? 어. 쩔 수 없다?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박스 하나씩 들어봐. 박스 하나씩 들고 차로 일단 가서 실차. 어. 이거 쓰레기 봉투를 하나 만들자. 여기. 이거 음식물 버리는데 있겠지 편의점에? 아까 어 있어 있어. 저쪽에요? 이거 일스야? 어. 이거 버려야 돼. 박스가 없어. 아까 먹는 거 남겨. 쓸 수 없지 뭐. 아 근데 많이 남기긴 했다. 다들 엄청 못 먹네. 아 너는 살 살 수 없어. 음식을 버리고 올게요. 응. 그니까. 아, 근데 버리고 온대, 음식물. 핸드폰, 나 어디 갔냐, 도대체? 너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 거랑 돌릴 거야. 이거 내, 어. 내 없냐? 갑시다, 갑시다. 야, 이거다. 음식물 잘 버리, 잘 버려 갔다 올게. 우리가 뭘 하긴 했다가 딱 떠올 오늘 좀 부상 좀 해야 되겠다. 학교 사람들끼리. 버렸어? 뭐 이게 좋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뭐야? 뭐요? 몰라. 응. 발이 턱 맞았어.
오늘 길친가 나. 아 여기구나. 깔끔 깔끔. 학교에서 하나 좋은 점. 뭐 할 때 항상 지휘할 수 있어. 지휘한다고요? 뭔가 지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 우와 하늘 하늘 하늘. 와 정말 예뻐. 와 지린 지린다. 그러니까 하늘을 많이 보고 산다. 요즘 노을이 예쁘나봐. 하늘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래. 그래? 이거 그럼 여유롭게 이거 좀 받아봐. 아 이거. 노을이 잘 안 보여 안 나 보여. 뭐야 다. 아 저 새끼랑 전부 치운 방송 했었어야 돼. 집에 가야지. 해산. 진짜? 응, 뭐 하고 싶어? 남산 말고. 그럼 북한산? 너 다녀. 내가 가. 지금 출발해. 죄송해. 야방 치고. 나 한번 갔거든? 나 진짜 네. 실려 내려와. 아, 진짜요? 나 진짜 119에 실려, 119에 실려 내려올 거야. 와, 여기가 음식물이야. 나도 그렇게 다시 가서 살고 있잖아. 아 유아라 맞아. 유아도 술 먹고 이게 노는 거 좋아하더만. 노래방에서. 아 그럼 그래. 날라방이지. 그래 그래 해가지고. 아 근데 좀 가까이 좀 살라고. 가까이 멀리 사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아, 그때 그때 노래를 한번 하려고. 아니 난 지금 미리만 말해주면 바로 오잖아 근데. 나도 이사 해야지. 당장 내일 집 내놓을 거야. 진짜? 어. 진짜? 이사해야지. 왜 하필 모래로 걸어가는 거야? 어디지? 여기 잠깐만 길치구나. 아니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너 한치 힘들어서 먹은 거야? 아니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얼굴 다녀보게? 일단 나도 좀 쉬고 안돼 쉬고? 응급반이라서 아니 안돼 안돼 이따가 답을 내려드릴게요. 이게 시간 방송하면은 이게 뭐 여기 즉흥적으로 팍팍팍 얘기해야 돼서 꼬일 때가 많아서 저도 이게 생각을 하고 뒤로 약간 조금 해볼게요. 뒤로. 내일은 아 지금 방송 안 꺼지는데 내일은 감스트 씨라 24시간 맞나? 맞지? 와 오토바이 지린다. 비싼 걸걸? 저 얼마지 이렇게? 차차. 할 무슨? 가위바위보에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야, 네? 네가 물어봐. 죄송해. 아, 네가 물어봐. 죄송해요. 네가 물어봐.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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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죄송해요. 남자끼리 싸움 나. 아, 도자에 넣어줄게. 남자끼리 싸움 나. 인터뷰 하겠다. 와, 나 빼고 저기 간다. 왜 좋다? 왜? 창피해. 숙지! 숙지 봤어? 숙지! 아니, 한 억 정도 한대요, 억 정도. 대박이죠? 오토바이가? 어, 아니, 억 정도 한대. 숙지 물어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어? 시청자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뒤질래? 아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저런 거 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 어떤 분이죠? 관심 받기 위해 나 이런 멋있는 거 탄다. 비싼 거 탄다. 궁금하면 응? 저 아니, 물어봐도 되는데 아, 너무 멀리 왔다. 근데 저런 거 이렇게 끄면 팔 안 아픈가? 그만 그 맛을 타는 거지 이렇게. 아 차 어디 있어? 아 차 못 찾는다. 어? 잠깐만. 아니 우리가 주차 안 했잖아. 아 맞네. 지호 님 오셔야 돼.
그거 이거 막 이렇게 맞아. 그거 빙빙이 없어요? 이거 키 가져갔어. 원래리 그럼 기다려야겠네. 그래요? 기다리자. 입구? 밖에 있으면 어머. 어머. 와 쓰레기 던져버리네.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와. 나무젓가락 사망했다. 아 이거 방문할 때 존나 조용해. 이거 뭔가 이거 전기차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바닥. 전기차죠 이거. 테슬라 아니야? 저게 자동주행되고? 자동주행. 저 얼마야? 아예 그냥 피곤하면 그 누워 있으면 몇천만 원 넘잖아. 소리가 완전 안 나네. 7, 8천 원 하지 않나? 야 그럼 다니야 너 두 대 살 수 있네? 내가 싸지. 그래서 4대, 최대 4대까지 2억이요? 와. 아니 저거 3억 4산인데 2대 정도? 1억이라고요? 옆에서 차가 오는 아 뒤에서 오는 느낌은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인정. 위험한 거 아니야? 차 소리 안 나면? 어? 뭔지? 아니지? 차도로 걸어가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오. 바보냐? 배불러요? 이 스타트핀가? 어? 이 자꾸 던지냐고. 아니, 그냥. 자꾸 이게 손에 탈출하고 싶나 봐. 버려야겠어. 여기다 버려. 이거 쓰레기통이야?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근데 이건 새 건데? 쟤는 흠집 났어. 땅이 떨어져서. 이건 새 거라고. 나 가서 5층 때리지. 아, 배불러. 때려. 이거 풀렀어요. 배불러가지고. 아씨. 도선이 파스키네. 파스키. 아, 근데 지금 어디 계신지? 너무 싫다. 우리 보고 애들은 좀 차려입고 오라 해라. 다음부터는. 아, 원래 솔직히 오늘 정장 입고 올라 했거든요? 정장? 야, 너 정장을 왜 이렇게 입는 거야? 뭐 아니면 뭐야? 아, 정장이 왜 있어? 야, 내 너 워크랑 너랑 나랑 너랑 나 씨발 90년대 근데 막, 나는 글리 언니 되게 90년대 카페 있는 줄 알았어. 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정장도 있어. 근데 오늘 입어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살 빼고 입으려고. 나 어, 나 진짜 되게 크로바키 치고 방송하는 줄 알았어. 크로바키 치고 아, 진짜로. 아, 얘 디오가 여기 내려야 되구나. 여기 택시 올려나? 주아야, 택시가 올까? 안 뛰어라도 가야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올 것 같아요. 어, 일단 나 지금 방송을 생각할게. 네, 먼저 들어가. 여섯 명은 변수야. 내가 뒤로 갈까? 어? 언니 앞으로 갈래? 어? 아니 그 옆에 갈까? 어린 것들. 네 어린 것들. 나 안 어린데? 내가 뒤로 갈게. 이 조석이 개꿀이야. 어? 근데 안고 뒤로 갈 수는 없는 걸? 하빌리. 어? 어쩌면 없어졌구나. 어머. 와. 피자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뭔 소리지? 양이 많아서 그 토핑이 많은 피자라 그런가 봐. 토핑이 무거워서 그런가? 언니 그 돗자리 좀 봐. 나 뒤도 아니야 나 뿌리 안 다친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이거 아 저 밑에 와 뒤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뭐야? 갑자기 야 안전벨트 해. 우리 방송하는 것처럼 해. 그래 우리는 그냥 지금 구경하고 있을게. 근데 약간 높이는데 와 방송 날로 먹겠다? 자기 방송 아니라고? 예. 너 앞에 안 닿는 그래? 가지 마. 와 우와 우와 차 좋다. 얼마예요? 이거 몰라. 아이 저녁에도 방송 아는 게 없네. 이거 뭐 얼마나 할까 이거? 뭐. 어 돈도 안,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아, 역시 남순 정도 되면은 돈도 안 보고 그냥 회사 차 바로 프리스토리지. 지린다 멋있다. 어 저 차 야 카드 줘봐. 어 카드 못 찰라 했네. 카드 새끼 야 나 진짜 아, 없어 카드. 아 있네 깜짝아 내가 안 준 줄 알아. 어, 개머네 씨 뭐야? 얘가 맞나? 아니 저기 기계가 뭘래? 결제중입니다. 카드를 뽑지 말아주십시오. 어, 너무 재밌다. 기차가 보면 웃긴데 막 내려서 결제하고 이런 거. 아 나 있는 줄 몰라. 너무 많이 덥다. 그러니까 덥다. 기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
간다. 앉으면 됐지? 네. 가보자. 사람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인정. 아, 한 번 아쉽다. 더 입고 싶었어? 좀 산책 좀. 안 맞춰. 인정. 좀 가. 아니 언니 여기 내려서 언니 야방에 혼자. 사람이 저 아까 피자 거네. 남은 거 있잖아. 그래. 야방폰을 사야겠다. 나도 야방폰 이번에 하나 했어. 쿠팡에서 샀어. 언니도 해. 쿠팡? 어. 그 자급제품. 자급제품. 그거 사서 근데 거의 KT 플라자 가야 돼. 하려면 귀찮아. 뭐야? 자급제품이 뭐야? 그냥 기계만 살 수 있고 그냥 유심 넣으면 바로 되는 거. 근데 밖에 나가야 돼? 남순 걸즈요? 망한 걸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사장이 매니저하는 그런 그림인가? 아니 안 되겠다. 다 강제성을 띄어야 되겠다. 나 방송 못할 준비해. 오늘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불려다녀야. 숙소 가나요? 응? 아, 넌 진짜 국토가. 아, 언니는 진짜 가야지. 아니, 아니, 나 어차피 10월달까지 다이어트 미션 일단 국토는 해봤는데. 나 국토 가면 하루에 그 6시씩 먹었는데. 아니, 국토는 쳤다던데? 어, 난 쪘어. 왜? 아, 건강 늦어서? 진짜? 아니, 그 밥 계속 챙겨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건강해져서. 아이고. 아, 꿈쓰고 언니 또 감사드려요. 1432개. 나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진짜 아, 찐부자. 찐부자야. 아, 오늘 방송하고 딱 느꼈어. 진짜 나 NSU에 좀 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어. 너가 할 말은 아니지. 개 새끼야. 나도 오늘 느꼈습니다. 어? 아, 스타가 패치를 했구나. 패치를 해야겠다.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제일 다들 깨닫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 모두. 맞아. 아, 맞아. 근데 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 맞아. 그 접점이 없긴 했지. 아, 근데 방랑이 대단해. 했어. 그 뭐지? 애들이랑 그 막 냥냥냥 하면서 8마리씩 이렇게 또 합쳤던 게임 뭐지? 아! 피코키. 어, 그거 하고 그래도 하더만. 까치들 못 하더라, 진짜. 아, 근데 그게 욕 먹는다니까? 그게 한번 하면 생각 안 날걸? 그게? 나 뭐 나 이틀하고 하루 겨우 쉬는데 학수한테 연락 왔어. 하자고? 얼마나 걸리냐고. 나 잠깐 뭐 롤이든 뭐 발그 한 판씩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4시간짜리 하자는 거야. 그래도. 아, 근데 그게 4시간까지 못 가요. 왜냐면 찐텐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게 4시간 하면 많이 게임인데 이게 등딱들이 많으면 못 그치. 항아리보다 더 어려운 게임인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실수하면 그 라운드가 자체가 끝나. 다 같이 한 번에 탁 해서 잘해야 되는데. 약간의 피지컬도 필요해. 뇌지컬이야. 나는 못하겠네. 아. 이제 류아 언니 하면 이제 쌍욕 먹고 이제. 나 올려서 못 올려. 아니지, 또 이제 채팅창 올리고 또. 진짜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존나. 그때 기석쌤 잠깐 캠 껐잖아. 아, 진짜 캠도 껐어? 우리가 존나 지랄했거든. 뭐해, 씨발 이러면서. 진짜 못하는데. 근데 그거 약간 항아리 게임 같이 약간 패드 같은 그런 빡치는 게임인 거지. 항아리 게임은 진짜 어려워. 항아리는 어렵긴 하지. 아니, 나 블리 언니 하는 거 비방어로보다 빡쳐가지고 로그인 했다니까? 저는 존나. 와, 이게 채팅을 안 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 야, 내가 패드를 날랐어. 마우스 때문이었어. 조카, 야, 너 오렌지 100개 쳐먹어, 그냥.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마우스 오로치 쓰는데, 오로치로 죽어도 못 깬대요, 그거.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내가 왜? 나도 오로치인데? 야, 를 다 물어봤어. 아니, 언니도 오로치로 낀 거 아니래. 아, 알았어. 그래? 진짜. 아니, 언니 그냥 마우스 질이 구리던데? 그니까, 이게 오로치로는 못 낀다. 이거 오로치로 낀 사람이 없어, 진짜로. 나 근데 하루 종일 오로치로 했잖아. 그렇게 구린 걸 왜 쓰는 거야? 스타일 때는 괜찮았어. 어, 맞아. 나도 오로치로 바꾸고서 승률 올라갔어. 스타일 때만 괜찮아. 승률이 올랐다고. 맞아. 너 어제 오로치로 안 했나보다. 그랬나봐.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랬나봐. 어. 저 하물려 목소리로 킥킹받아, 진짜로. 어제 오로치를 안 했나봐. 아, 근데 오로치 안 땄어.
스파이트만 좋아 노래 듣는 걸로. 로치가 뭐지? 되게 언니 작은 마우스 있어. 어, 조그만 마우스. 무선 마우스. 땅벌레마냥 생긴 그런 작은 마우스 말하는 거. 그거 FK 미니 아니야? 그니까, 근데. 아, 아니야. FK 근데 약간 아니야. 무선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 어, 무선. 어, 나도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아, 나도 오로치 사볼까? 괜찮아, 오로치. 와, 저기 한강이 핑크야. 와, 졸라 예쁘다. 지린다. 키포. 대박이지? 아니, 하늘이 왜 핑크야? 와, 무슨. 와, 나 음료수 따라 놓은 거 같네? 그니까. 이걸 안 보여줘, 근데? 에이 씨발 너 다니가 이 말만 야. 하고 너 안 보여주는 거 맞냐?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와 진짜 우리만 보네 너무 예쁘다 와 개 예뻐 아니 왜냐면 정면에는 근데 수풀 때문에 안 보여 옆 측면이랑 약간 여러분 이런 느낌 아씨 안 보이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에 보세요 아 역시 아니 밖에 나가서 보고 싶으시면 어. 나가서 봐라 진짜 멋있어 이게 하늘이가? 벚꽃 느낌이구나. 아니 와, 근데 아 이런 건 좀 좋아 진짜. 아니 근데 하늘이 이렇게 생겼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하늘을 보는 거야? 아니 아닐 걸? 다갔냐고. 어 어때? 와 잘 보인다 핸드폰에. 와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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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핑크 하늘이야 지금 현재.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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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감성적이야 짱. 지리지 멋있지 짱이지 대박이지. 아니 존나 은근히 감성적이야.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항상 개 좋아하고. 나? 아니, 아니 아 불리 언니? 나 드라이브 좋아해 너 드라이브 좋아해? 너 면허 있어? 없지 뭐야 아 옆에 타는 걸 좋아한다고? 아니 너 태워줄 사람 없잖아 없지 그냥 가끔 나 이럴 때도 있었잖아 이렇게 무슨 날일 때 드라이브 가고 왜 핑크 덱션 타야 돼 핑크 덱션 한 번씩 좋긴 하네 이거 진짜 예쁘다 루아는 근데 게임 쟤 뭔 BJ냐? 진짜? 난 게임이잖아요 게임 잘하는 게 스타 말고 하나도 BJ, 없잖아 아니, 핫빵 BJ 스타도 못하는데 스타도... 게임 잘하는 핫빵 BJ 핫빵 술게임 렘치가 막 뭐가 레크레이션 같아 어 그래 언니가 하면 되겠다 진행 근데 저희 MT 가요? 응? 저희 MT 가요? 1승 하면 가 1승 아니야 1승 갈 거야 1승 하면? 1승 하면 가고 싶어 나는 아 그 좋지 좋지 맞아 근데 그래야지 약간 분위기도 그지 갔다 와서 또 뭐 또 갔는데 또 뭐 놀고 와서 또 쪄버린다? 아 그럼 인정, 간다 그치, 그치, 그치.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채팅창 힘들 인정. 거야 근데 맞긴 하지 근데 MT 가고 싶었는데 원래 근데 지금 놀 때가 아닌 거지 그치 그치 빨리 잡고 이기면 갈 수 있을 때 인정 은근히 은근히 뭐야 되게 못하는 이미지였어? 존나 못할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 않아? 그건 인정 뭔가 면허 없을 것 같아 약간 근데 운전에 성격 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맞지? 네? 보이지 않아 뭔가? 운전 근데 운전 아니야 근데 운전 성격이 따로 있어 운전하는 나는, 입장에서 난 지랄 별로 안 해 너 운전 성격도 따로 너 성격이 세 개나 있냐 너 운전 성격이 진짜 따로 야, 너 있다니까 진짜 가면 여러 개구나 너 아니야 아니 근데 운전을 안 해봤지 안 해 하면은 진짜 열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렇다던데. 어, 진짜. 갑자기 끼어들 때. 어, 아니, 깜빡이도 없이 앞에 첫 끼어들면 그게 쌍욕 나온다니까, 근데 진짜? 그거 쌍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쌍욕 하지. 아, 내려서 그래. 싸운 적도 있어? 나는, 아니, 싸운 적 없는데 보복 운전 당한 적 있어. 무서워. 무서웠어, 그때. 운전 초보였는데, 어... 그때 당시. 그니까, 네가 운전을 존나 못해서 짜증나서 막. 그렇게? 아니, 지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꿨는데, 거의 30km 구간이었거든? 학교 앞이라? 근데 이 새끼가 뒤에서 80km로 쳐 밟은 거야. 근데 난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차선을 바꾸니까 완전 가까워진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복 운전 당했어. 나 차 존나 따라오고 무서웠어. 나 운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카 타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저 새끼 BJ 어떻게 돼? 아니, 겜비 좀 너는 빡세긴 해. 저 잘하는 게임이 없더라.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냥 해버려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거지. 나 근데 배그 개 재밌던데? 요즘에? 배그? 닝치원 열심히 할 다니는. 아니 나 닝치원 재밌어. 재밌지 언니 무슨 소리야? 근데 닝치원의 인정인 게. 닝치원 개 재밌어. 저걸 어떻게 알려주지? 애들을 저렇게 화나는.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블랙 잉크라니까. 닝치원 하면은. 블랙 잉크 잘 싸게 해줘. 어.
아니 그 닉네임 키를 기본적으로 3킬 이상씩 해. 닉네임하고 교정된 사람 있어? 나. 어 여기로 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자 그러네. 아 근데 닉네임 인기가 너무 많아. 앞에, 앞에도 길이 있구나. 맞아. 요즘 못 끼고 있어. 맞아 인기 너무 많아. 4페이지. 아니 근데 다니 존나 못하던데. 언니보다 나아. 나보다 못하면 안 되지. 다니가 다니 나 게임 은근 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못 하는 사람 중에도 병신 다 제일 중에 잘해? 상병 그냥 준병신. 아. 병신 중에 최고. 어, 어 약간 나, 그런 나, 느낌. 어, 뭐야? 최. 잠깐만.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롤도 그렇고 스타도 그런 느낌. 너 롤 뭔디? 어, 브론즈인데 브론즈는 아니야. 근데, 브론즈? 근데 브론즈 실력 아니야. 이거 다 알아. 와, 대박. 아니, 브론즈는 아니야. 브론즈는 다 저만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진짜 아니라니까. 조급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나 브론즈. 뚫래? 너도 브론즈 아니야? 뚫래? 뭐야? 아니 뚫래 문도 피고 뚫래? 브론즈라는 겸손 안 해. 지금 좀 말도 걸지 마세요. 문도 피고. 아 언니 진짜 뚫래? 내가 아무래도 브론즈는 안 가봤어. 그래. 근데 브론즈 진짜. 브론즈 밟아본 애들은 진짜 이거 다른 아니까. 왜 나 초패치면 바로 브론즈인데 나는. 브론즈를 어떻게 가냐? 그때 아이언 없을 시절에 난 브론즈 못까지 가봤어. 상위 그러니까 바닥을 가봤다는 거 같잖아. 거기도 야 근데 어떻게 지금 다이아까지 갔어? 브론즈 5에서 이제 누가 다이아야? 예 하블리. 하블리 언니 하블리 잘하잖아. 쟤놈이 좀 넘사다 게임에 쟤는. 아니 나는 그냥 한번 하면은 꼭 그 게임만 주구장창이야. 아 그래도 그 갈 수 있는 영역이 딱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쟤는이 아니 근데 브론즈 5에서 다이아를 가? 브론즈 5에서 다이아 1까지 내 험난한 내가 존나 독한 거야. 어 맞아 나 그냥 게임할 때 웬만한 사람보다 잘해야 돼 어느 정도. 아. 그 대신 어 그 대신 한 게임밖에 못해서 배그도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 스타야 그래. 하지 마. 배그도 근데 진짜 다음에 만약에 아. 근데 스타판이 아예 근무한다 하면 배그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우리 집안 내력이야 진짜. 내가 나도. 아 10년만 젊었으면 저 정도 게임 실력은 나왔을걸. 집안 내력. 그지 나 지금 맞아요? 내가 10년 젊으면 24살. 아니 저 사람도 오기 지리긴 하지. 나도 오기가 지려서 뭘 안 하고 게임들 했다? 정점 찍을 때까지 했지. 모니터 부실 것 같아. 거기서 다섯 개는 부셨어. 그니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걔 적자겠네. 지금 그 정도 아니고 잘하던데? 저런다. 한 번으로 핸들 돌려버려. 이야. 하지 마자 부담돼. 알았어. 와. 와. 진짜 한다고? 아 진짜. 이거 뒤통수 잡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아 진짜. 진짜 뒤통수. 내 뒤통수. 아 이게 없잖아. 아 그럼 아 여기 이게 없네. 몰랐어. 이거 방송 때문에 이거 대가리 낀 거예요? 어. 어 나 몰랐네. 프로 방송. 반인종. 와 그리고 심지어 이거 여기 다 이렇게 부채수가 안에 이렇게 꽂혀 보니까 연예인 차 같아. 연예인 차 아니야 이거? 연예인 차 맞긴 하지. 비밀보안. 방송이잖아. 야. 연예인이지 아까 못 봤어 사진. 그래 지렸어. 근데 여기 까딱하면 긁겠다. 엄청 좁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뚱뚱한 차는 진짜 운전하기 힘들어. 아 근데 어떻게 주차를 하냐? 그러네. 한번 나갔다고 빡세게. 큰 차가 간지리네. 맞아 나도 큰 차 갖고 싶어. 근데 운전하기 빡세잖아. 나 되게 작은 차.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내가 열어줄게. 방송이 끝난 게 아니야. 씨발 고생하셨습니다도 아니야. 계속해야 돼. 싫어해. 어, 할 때 열심히 해야지. 야, 아버지 너 왜 이렇게 집에 가기 싫어하냐? 그래? 너 혹시 뭐 나 그거 하고 싶대. 그거 또 다니엔 너 그거 얘기해도 나한테 뭐 얘기한 거? 언니 먼저 가. 먼저? 나 먼저 가. 아직 얘기 좀. 나 지금 혼자 있고 나올 일이 없으니까 집 가서 방송해야지. 아, 내 대가리. 아, 맞아. 쓰레기. 아유.
여기 바닥에 보배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보배? 보조배. 어어. 어, 가져가. 있잖아? 가져가. 그 뭐야, 집안에? 응. 아니 아니. 다 차들 부르자. 네, 차 부르게요. 무슨 전화 보내려고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 자고 가면 안 돼요? 어, 자고 가. 자고 가. 다 자고 가. 어? 니가 내 대신 방송해. 아니 오빠 편하게 방송하시고 저희 그냥 뒤에서 잘게요. 방송처럼 잘게. 나 그 내 대신 해라 진짜. 나 진짜 이제 24시간째. 아니 안 돼. 됐어. 근데 나 이거 한 시간 잤는데. 어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많이 피곤함 그렇게 엄청 피곤해 하진 않는다 진짜 좀 얼굴은 피곤한데 뭐 23시간을 이렇게 깨인다고?